자, 제가 따로 이제 안 하는 동안 심심해서 따로 뭐 어차피 따로도 하니까 CP 좀 채우고 막 그럴 겸 세이브 데이터 중간부터 해서 한다든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7포인트 요게 이제 엔딩을 볼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건데 뭐 50% 증가라든가 뭐 랭크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는 건데 요렇게 7포인트를 얻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봤는데 보니까 물음표 발판에서 그 쿠엘프랑 약간 뭐랄까 서브 스토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 봤냐고요? 어디 보자. 바다, 강행, 쓰러트렸지만 마왕 케이브리스, 처클 이건 아니고 대침공 이게망 요렇게요. 아 그리고 패배도 있네요. 예, 패배 하나 요렇게 추가적으로 채웠는데 어쨌든 간에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음표 발판을 밟아서 1부 때 쿠엘프랑의 독백 같은 게 더 있더라고요. 쿠엘프랑이 그 뒤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심에 빠져있고 막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앨리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1급신 앨리스가 와가지고 앨리스도 이제 같은 1급신이다 보니까 뭐 타인의 운명 막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너의 운명은 기구하다 막 그래가면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러다 이제 결국엔 쿠엘프랑이 못 참고 다시 와가지고 란스랑 만난다든가 그런 이벤트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떠가지고 랜덤 이벤트다 보니까 안 떠가지고 그냥 못하고 넘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좀 얘기하려고 잠깐만 첫 화면에서 있어봤고 자 이제 이어서 하죠. 어쨌든 그랬던 상태였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어떤 숲을 헤쳐나가고 있던 때일 랑기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역시 숲을 선택한 것은 실패였는가? 아? 뭐야 너? 나에게 불만 있어? 나님은 곧바로 돌파하는 것을 좋아한다. 헤헤?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눈치를 채지 못한 건가? 저쪽은 이제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잔스장 무슨 이야기? 응? 무슨 일? 손에 들고 있던 니코가 돌연 말을 했다. 지금 우리들은 포위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상태겠죠? 아 뭐야 해마냐? 저런 군인들이 팩팩하게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숲의 시야가 나쁜 걸 이용해서 살금살금 접근했겠지만 잘도 이만큼의 수를 모았다. 헤잉 종살이가 몇 명 온다고 바뀌는 건 없어. 꽈 풍어 풍어 대장 빨리 지시해. 몰살 하라고. 기다려 모터나일장 죽이는 건 좀 핫 가소롭다. 적은 죽인다 그게 뭐가 나쁜가. 그치만 별로 그런 일을 하길 바라진 않아. 특히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힘으로 멈춰볼까? 크크크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울 거야 힝 누난 울 거야 카카카카 그건 싫어. 리셋이 울면 나는 이렇게 가슴이 술렁술렁해. 그러니까 울지마 우왕우왕 울 거야. 모토나리를 멈추는 방법인가 보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 이대로는 우리들 이 아저씨들에게 습격당해. 굉장히 즐겁게 되겠구나. 아니라고. 칫 겁쟁이가 3명으로 증가했군. 도망치는 것은 어려울 거야. 예 전투의 준비를. 어라라? 어라라 무섭다 무서워? 이 수의 상대로 의욕만만. 마왕의 아이는 역시 다르네. 타이거 장군 당신들을 계속 몇 번이나 덮친 동일만의 장군 타이거였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몬스터나 산적 같은 무리로는 아무리 뭉쳐와도 이길 수 없겠지. 그러니까 본국에서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 숫자라면 마왕의 아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응? 몇 사람 데려왔어? 3만. 3만 명? 3만 명 대 약 10명이란 것? 뭐 슬슬 가볼까? 간다고? 너희들은 역시 살아있어서 안 되는 괴물이다. 지금 여기서 죽어야 할 인류의 적. 대열한 것을 후회해라. 라고? 3만 명. 280만. 280만이라. 그렇구만. 3만이라. 저런 그 신흥 국가. 저런데 3만이면 많이 빼왔네. 오케이. 280만이면은 3턴 킬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시도나 한번 해보고. 문제는 약체가 섞여있네. 약체가 섞여있다라. 이러면 조금 골치 아프지. 신성분의 파 통한다. 그럼 140만에서 근데 신성분의 파 자체가 5코라서 미묘하네. 일단 그냥 접을게요. 요정도
후. 일단 서수는 신경 쓰지 말고 딜 좀 보겠습니다. 딜 1. 아, 1코 남았더라. 근데 딜량을 봤을 땐 신성불의 팔을 쓰긴 써야겠네요. 딜이 좀 많이 났네. 오케이, 그러면은 세턴킬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깎는다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가야겠네요. 천천히 잔잔히 가죠. 어디보자. 세팅은 그냥 대충 요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게요, 두 번 쓰는 걸 한번 그래야겠다. 여기서 한번 쓰고 적 HP를 반감, 조건은 보스 2회. 반감을 일단 하고 조금 기댕기다가, 어차피 3턴킬, 1턴킬 그런 게 다 안 된다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기댕기다가 한 번 더 쓰고 70만 만들고 한 번 더 아니야, 이대로 해도 되겠지? 이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0코짜리 한번 써보고 4 0 사형. 저 녀석을 사형한다 그 말이죠. 아, 근데 약체가 조금 아쉽네. 풀 수 있는 거 없죠? 풀 수 있는 거 없고. 5코 뭐 급하진 않은데 이거 막기 싫은데. 어디보자. 속성도 안 맞고. 그러고 보니까 레리코프 호상파 이거 좀 괜찮을라. 4코고 22,000이죠 22,000, 28,000, 23,000. 미묘할 것 같네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은 S레이저 한방, 화살 그냥 한방. 3 별로다. 다음. 이 약체 때문에 은근히. 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피를 좀 더 깎이는 걸 기다려서 10%라도 받을까 싶거든요. 한 번 더 막겠습니다, 일부러. 어휴, 죽을 뻔했다. 어휴, 맞다, 죽을 뻔했네. 그래도 딱 좋아요. 예, 2800이면 확실하니까 딱 좋아요. 9. 보스트까지 있으니까 호상파 한번 써볼까? 36만. 36만 미묘하네. AP 누적 스킬은 굳이 쓸 필요 없겠죠? 회복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란 느낌이요. 일단 요렇게 하겠습니다. 50% 받았고. 아, 상자는 미스. 핫핫. 오, 오, 살았다. 무서웠어, 무서웠어. 왜냐면 저 녀석 3만명이 왔다고 말했는걸 진짜로 이제 끝이라 생각했어. 하하, 이 정도 수준의 송사리 몇 명이 오더라도 변하는 건 없어. 후, 큰일이었지만 이걸로 저쪽도 이제 쉽사리 공격해오지 못할 거야. 모두 수고했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부터 큰일이야. 어? 너희들 전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들어. 언니. 응, 알고 있어. 전원 치료하는 거죠? 응. 에, 잠깐. 지금 더 처음 적을 치료할 생각인가? 추가하는 사람에게 적이나 아군은 없어. 전원 동일하게 나의 환자야. 이 녀석들 둘 다 정말. 그만둬라 말해도 그만둘 녀석들도 아니니 하, 어쩔 수 없나. 이곳은 믹스 전용의 거대한 의료 텐트 아니다. 여기? 어라, 안녕? 타이거 장군이 눈을 떴다. 자신의 몸에 감겨진 붕대를 분한 듯이 노려본다. 지 치료했는가? 쓸데없는 짓을. 진주제에 폼 잡는 녀석이군. 너희들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승자의 자유겠지. 왜 살렸어? 의사니까. 아저씨들이 죽으면 내가 슬프니까. 이것이 네가 죽이려고 한 아이들. 자칫하면 죽이고 있었을 아이들이야. 이런데도 아직 올 거라고 한다면 와. 그땐 내가 죽일게. 마왕 란스는 확실히 위협이지만 이만큼 대화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고도 아직 이 아이들이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어째서 그렇게 마왕의 아이에게 집착하는 거야? 나에게는 부인과 딸이 있었다. 있었다. 즉 그것은 과거형이었다. 두 명은 나의 눈앞에서 마왕에게. 저런, 흔히 있는 이유다. 복수. 너희들을 노리는 것, 그게 제대로 된 복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만두세요 복수는. 그건 시시한 일이야 라고 들어서 멈춘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지. 저기 아저씨. 살그머니 장군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싼다. 아저씨 어떻게든 그 아무도 죽이지 않고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난 아저씨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 싫어. 으, 멈추라고. 얼굴 돌렸다. 없어. 되겠냐? 아니, 그게 가능하겠냐? 비장해 보이는 그 얼굴에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일단 이쪽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당신들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판단해서 불문으로 붙여왔습니다. 그치만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이제 완전한 적대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그쪽과 우리들의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것. 안심하게. 랑게 말을 도중에 차단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끝났어? 너희들은 마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상층부가 그것을 깨달아서 당분간의 관망을 결정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번이 마지막 싸움, 마지막 찬스였던 것이다. 하하하. 그래서 이만큼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지만 또 졌어. 이만큼의 인원수를 지다니 라고 하는데 웃으니까 그래도 좀 착해 보이네. 너희들은 전부 다 강해졌다. 너무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이제 아저씨에게 너희들을 죽일 방법은 없다는 것이지. 아, 이제 아저씨는 너희들을 죽일 수 없어. 아저씨의 복수는 이미 끝나버렸다. 핫 하하하. 거기 있는 것은 장군이라 하는 지위의 군인도 아니고 복수에 불타는 한 사람의 남자도 아니고 하나의 싸움을 끝낸 빈 껍데기만이었다 라고 하는데 부인과 딸이 굉장히 미녀였나 보네. 그래도 안 됐다. 습격당한 복수를 한다. 잠깐 엘장? 당신은 타이거 장군이 날아갈 정도로 마음껏 후려쳐 주었다. 좋아, 해버려 엘. 뭐야 이 아저씨, 제멋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죽어라. 야, 배 아파. 엘은 정말 때린다. 당신 지금까지 계속 습격당했던 복수로 몇 번이나 때려줬다. 아, 나중에 스노우볼이라고? 그럼 안 되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나? 망했나? 이제 됐으니까 그만둬. 믹스에게 제지당했다. 아, 농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진짠 줄. 가자. 투덜투덜 부끄부끄 흥흥 호냐호냐 쓱쓱 뿅뿅뿅. 뭐하는 거야 다들? 노래 부르는 건가? 시끄러. 모르는 곡이야? 아, 노래네. 그런 이유 아니야. 독바로 뻗어있는 가도, 누구도 꺼리낌 없이 태평하게 노래하면서 가도를 나아가고 있었다. 자유도시 엠랜드였다. 이야, 그나저나 자유도시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여행도 이 자유도시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구나. 이봐, 뭘 마음대로 끝난 기분으로 들떠있는 거야? 아니, 왜냐 말이야, 이제 5분은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건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오히려 그 이유가 실전, 마왕 란스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러고 보니 그건 우리 일행도 강해졌고 괜찮겠지. 처음에는 이 주변의 산적 보스에게도 고전했던 우리들이 지금 저런 군대에도 이길 수 있어. 너는 딱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시끄러. 그거 알고 있다고. 과연 저 나가타군도 반전이 있을까? 없겠지. 어쨌든 마왕 란스와의 결전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마지막 5부에 집중을 하자. 그렇네요 리셋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대표한 녀석.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총 5개에 있는 5부 중에 4개는 이미 손에 넣었다. 편지는 코판돈 씨에게 마지막 5부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의뢰해뒀냐 했다. 위치를 일단 물어봐야겠군. 가서 이제 물어보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투신도시 맞아. 카오스는 대회 중에 마건 카오스가 손에 들어올지도 라고 가봐야 하겠지만 먼저 정보를 모으고 나서. 아하, 그렇구만. 정말로 랑기가 있으면 이것저것 서포트를 해줘서 편하구나. 처음엔 내가 하고 있었다고 그런건. 나 말고 딴 사람이 해도 괜찮은데. 아니 그건 양보할게. 하, 그런데 각국의 지도자에게 줘야하는 협력을 바라는 소개장도 마침내 마지막 한 통인가. 자유도시의 지도자랄까 대표랄까 건네주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 건네주는 상대인 코판도는 어떤 사람? 라고 하는데 코판도는 원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라나? 친청 아줌마. 응? 아유, 코판돈 안 그래도 등장하는 히로인 중에서 나이 제일 많았었는데 진짜로 아줌마 됐겠는데. 다른 애들한테 이제 많이 밀리겠는데. 오타, 여기가 엠랜드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원지인 코파 제국의 본거지 엠랜드를 방문하고 있었다. 나 이런 장소 너무 좋아. 텐션 오른다. 굉장하군요. 요즘에 유원지는 처음이오. 놀다가자. 가자. 오라버니 갔다 와도 괜찮아? 괜찮아? 잠깐 기다려. 뭘 달래? 먼저 코판도 씨를 만나고 나서다. 예정이라면 슬슬 약속 시간일 것이지만. 우리들이 만나러 가는 건 아니야? 코파 제국의 총수라서 무지하게 바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도 10분만. 여기서 만나기로 이야기됐어. 핫, 세계 제일의 부자는 다르구나. 나타나는 것을 떠들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안 오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낙지들? 아파, 볼 땡기지 마. 괜찮아.
약속 시간은 12시. 지금 11시 59분이니까 슬슬. 둥. 왓. 태평하게 시계를 보고 있던 일행의 배후에 달리던 소차가 급정차했다. 뭐야? 아... 뭐 달라졌나 싶었는데 머리를...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를 잘랐구나. 코파제국의 총수 코판돈 도우트가 기운차게 내려왔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현실 반영인가봐요. 원래 이제 나이 들었을 때도 동안인 그런 사람들은 그 얼굴 계속 간다 약간 그런? 오히려 다른 젊었을 때 이쁘고 젊던 막 그런 애들은 다들 나이가 들었고 동안이었던 애들은 그대로 간다 약간 그런 느낌? 너란 녀석은? 헤에? 사실은 아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리 귀찮았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리셋이 들어올려져서 빙글빙글 돌렸다. 저 나 이제 어린이니까 이런 것은 아이가 아니라고. 아이 때는 이런 거 하면 엄청 좋아했다 아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아우. 시끄러워 할멈이네. 앙? 할멈이라고? 뭐야? 정말 너 여전히 건방지데이. 뭐 건방지 얼굴은 그대로인데 키는 제법 컸구만. 멈춰! 멈추라고! 머리를 무리하게 어루만지라고 하지마. 뭔가 파워풀한 사람이구나. 포르투갈의 아줌마 화가 자꾸자꾸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콧! 나기! 아, 알고 있대이 알고 있대이. 그치만 어째서일까? 마왕의 아이와 관련되면 어째서인지 요래 돼버린다 가이. 잔스가 말한 대로 과연 칭찬하지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판도는 마왕의 아이를 못 낳았구나. 불쌍하다. 결국 약간 패배 히로인이네 얜. 6대부터도 그 전도 그랬지만 6대 좀 더 뭐랄까 플래그를 확 세웠는데 그때부터 계속 패배 히로인이잖아. 이렇게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안쓰러 본 게 벌써 10년 이상 지냈다이. 하고 낙담했다. 돈 버는 걸 제외하면 불행? 어쨌든 3분이 지났다. 빨리 하자. 누구 탓이냐고? 소개장 건네줬고 버방의 아이가 지금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소개장이라고 리셋이 소개장 대신이라는 느낌이지만 확실히 받았다. 코파제국은 물론 자유도시 각국들도 가능한 한 협력하도록 말해달라고. 알고 싶은 것은 오버에 있는 장소입니다만. 조사해 놨대이. 어디라 생각하노? 답답한 거 싫어. 빨리 말해. 투신도시데이. 아, 이래서 이제 카오스랑 겸사겸사 가기로 됐다라는. 그렇구만. 심플하네 진짜. 마군 카오스를 손에 넣으려면 투신대회에 참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세한 이야기는 보고서에 정리해놨다. 나간다고 하면은 역시 의뢰를 받아야 하나. 무슨 이야긴데 이쪽 사정이데이. 슬슬 언제나의 그 시간인가. 언제나의? 아줌마 용돈 주는 시간이데이. 전원분 있으니까 사이좋게 나눠가져라. 고마워요 아줌마. 이래서 코파 아줌마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다들 아줌마. 근데 나이가 45면은 아줌마가 맞긴 하고. 시지카나 로키의 목도 있다. 저런 어른스러운 척 할 필요 없다. 뭐라카노. 내가 보기엔 아직 전부 애구만. 코판돈 봉투를 강압받았다. 들어와 있는 것은 수표였다. 수표는 처음 봤어. 세상이 정말 존재했던 것이구나. 오랫동안 귀찮아서 현금을 안 갖고 댕겼다. 액수는 평범하다. 쫙 하고 수표를 찢어버렸다. 우와 심하다. 걔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 괜찮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언제나 있는 일이니까 랑기 안 받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야. 성가시네. 슬슬. 이제 마감 시간인가. 슬슬 간데이. 전부 통째로 마음대로 써라. 이야기는 벌써 해놨으니까. 한데이. 탄소차가 고속으로 떠나갔다. 폭풍 같은 사람이었구나. 과연 소문의 코파 제국의 총수 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투신도시. 회복 쫙 했고. 오효 개또다제. 당신들은 코판돈의 후위에 응석 부려 엠랜드 안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먹는다. 그리고 그 후 일부 멤버 주로 나가타군, 나기, 레리코프, 히로 등 엠랜드에서 돌게 됐다. 이런 거 훨씬 몇 개 만들어주지. 한 이렇게 분할해서 한 4컷 정도 해가지고 약간 만화처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있고 사진 컷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SD로 뭐 누구는 청룡열차 타고 누구는 뭐 회전목마 타고 막 그런 거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게 역시나 2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컷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워. 그리고 2부라기보단 10 자체가 너무 이야기 비중을 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빡빡 넣다 보니까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씬들이 조금
뭐랄까 내용에 비해선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마검 카오스를 손에 넣으려면 투신 대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 거다. 전원은 아니라도 되지만 우선 소재에 대해서 지금 엘이 가지고 있는 성도 니코처럼 유일무이하게 마인, 마왕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다. 니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항하는 무기는 하나라도 많은 게 좋다. 가능하면 카오스도 얻자. 나도 찬성이다. 원래 우리들의 아버지 마왕 란스가 갖고 있던 무기지만 마왕이 된 것을 기회로 손 놓은 것 같다. 그 후에는 카마, 다시 말해 카마라고 하는 여성 모험가의 손에, 다만 아버지한테 도전했을 때 졌다. 그래서 손으로 멀리 내던져져 버렸다. 그때 바위에 꽂혀서 평범한 사람 쉽게 빼낼 수 없는 상태 됐다. 황당한 얘기지만 뽑아내려 챌린지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화 됐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바위 통째로 카오스를 매입해서 매년 투신도시에서 행해지는 무투대회, 투신대회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상품? 본선 출장자만이 뽑는 챌린지권을 얻을 수 있도록. 아, 뭐 우승까지 안 해도 되네? 그럼 우승은 5분가? 어쨌든 우리들도 출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의 5분 어딘 거야? 목의 5분가 보네 여긴? 카우스 같은 장소인 것 같네요. 아, 바위의 토대 근처에 있다. 뭐야? 호호, 대회 출전하는 게 일석이조라는 것이군. 그래, 우리들은 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거 로키가 뽑았으면 좋겠다. 로키 불쌍한데 이럴 때 좀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멤버 중에서 하나를 더 든다 치면 누가 좋지? 보통 이제 란기나 잔스인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편애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애매하네 되게. 어쨌든 몇 사람 자고 있었다. 오히려 뭐 나기, 시즈카 그런 애가 들면 어떨까. 어쨌든 누가 들지 궁금하긴 하네. 얻는다 치면 멤버가 랑기나 잔스는 밸런스가 둘이 딱딱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한테 준다 그럼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아니면 이제 의외로 주인공이 쌍도. 당신은 엠랜드를 출발해서 자유도시로 나아갔다. 그리고 도착했다. 여기야 투신도시인가? 대량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였다. 포장마차 있고 호객행위를 하는 상점과 손님들이 뒤섞여서 떠들썩했다. 뭔가 축제 중인 것 같은 거리군요. 같은이 아니고 실제로 축제가 한창인 거죠. 투신대회라고 하면 전세계로부터 손님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축제니까 대회 중에는 계속 이런 상태라고? 호호, 신난다 신나. 우선 어디 갈까 일? 여인숙을 찾는다. 꽉 찼을지도 모르는 걸 조속히. 이봐 이봐 기다리세요. 참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 아하. 렛츠고! 고고! 접수는 저기 아니야? 콜로세움에 가면 접수처가 곧바로 발견됐다. 남자의 노성? 우야, 남자의 노성이 마중했다. 응? 그러니까 손 쓸 방법이 없다니까요. 슈리 세이아주 나가사키, 저번에 봤을 때도 뭔가... 어? 어? 오잉? 남자는 앞머리로 인해 표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머리카락 아래에서 날카롭게 여성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질렀다. 나의 파트너는 파트너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 설마... 설마 메리가 약간 보호자 역할로 나왔나 보다. 메리가 커가지고 이제 투신도시 대회에 신청을 하는데 레이가 이제 보호자로 그렇게 나왔나 본데? 앙? 코코 함치지 말아주세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해서 그냥 돌아왔잖아. 그때보다 성장했으니 올해야말로 될 거야. 좋으니까 잘 봐라. 너 똑바로 본 거야? 봤어요 봤어. 분명하게 봤다니까요. 보는 각도가 나쁜 거 아니야? 잠깐 접수대에서 이쪽으로. 어이구 저런. 아이고, 메리는 의외로 미녀화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비스무리하게 컸네. 마인 레이의 그녀. 그녀 뭐야. 레이, 그런데 말이야. 허리에 손을 대고 호들갑스럽게 한숨을 토했다. 아무리 참가하고 싶다면 나로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파트너로 하면 되잖아. 아, 뭐 보호자가 아니고 그냥 2인 참가 막 그런 건가? 팀풀 참가, 팀전 막 그런 거? 나의 파트너는 오직 한 사람이다. 하, 애초에 마인이 이런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 아, 이제 됐어. 홧! 마지막에 접수양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내년에 다시 온다. 그때까지 목을 씻어둬라. 에, 내년에도 또 이런 신랑이를. 우리들만 완전히 별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말래 이 바보. 어이쿠. 당신은 부딪혀버렸다. 미안 고마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옆을 통과한다. 아는 사람? 목을 옆으로 흔든다. 만난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커플이었다. 아, 일장! 접수에 사람 있었어? 라고 하는데 왜 리셋이 못 알아보지 싶었는데 일단 둘만 먼저 있었구나 여기. 자, 그래서 상쾌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슈리 세이하주 나가사키 짬뽕. 어쨌든 그래서 토너먼트 대회고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룰을 설명드리고 레벨 30 이상 또는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 있을 것, 아름다운 여성 파트너가 있을 것. 뭐야, 아름다운 여성 파트너가 있을 건 뭐야? 아, 그래서 메리가 안 됐던 거야? 설마? 저런,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룰 뭐야 이거? 본선 출전의 포상은 1000골드와 기념 배지 그리고 마건 카우스 뽑기 챌린지권. 그리고 이겼을 때는 상대 파트너, 아 굉장히 뭐 어디 히토미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룰이네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거지. 상대 파트너를 24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상금 1만 골드 보물. 그렇구만. 5승했을 때 장군의 지위 투신의 관에서 파트너와 함께 평생 숙식 가능. 평생. 그리고 골드 카드 상금 100만 골드와 보물. 투신에 대한 도전권. 시합의 룰은 1대1의 대결이고 무기는 개인이 휴대 가능한 범위, 승패는 어느 쪽이 사망 또는 전투 불능에 빠졌을 때, 항복했을 때 등인데 죽여도 되나 보네? 사망도 있네? 그리고 참가자끼리의 사투는 엄금,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뭔가 질문은? 파트너라는 것이 잘 모르겠네요. 지금 딱 남녀 비율이 맞는 건가? 지금? 투신 대회 가장 특정적인 부분이군요. 그럼 주인공이 시즈카겠네 아마. 어쨌든 상대의 파트너를 24시간 동안 자유롭게 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라. 그럼 누가 나올까? 왠지 그것도 이제 울거먹기, 날먹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인물보다는 다 우리끼리 싸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투신 대회는 좀 더 건전한 대회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전의 투신 대회군요. 도시장이 바뀌어서 룰도 변경이 됐습니다. 파트너와 심한 골을 당할지도 라고 생각하면 선수도 필사적으로 싸우겠죠? 모두 그런 싸움 보고 싶어 합니다. 도시장이 누구야? 비약적으로 입소문을 타서 관객도 증가했다. 마사지가 관객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아, 근데 상대 강요하지 않았을 때 강요하면은 보여지나 보네요? 이거 뭐 컷신 같은 거 있나? 파트너 아름다운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까? 정확해요 내가 보기엔. 훌륭하네요. 여러분들은 매우 미인의 귀여운 애만 어떤 분도 파트너의 자격이 있다. 리셋도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24시간 자유롭게라니 그건. 바보, 뭘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이미 인류 최강의 파티다. 우리들 이상으로 강한 녀석 따위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고 보면 그것도 그런가? 아무튼 우리들은 3만의 군대가 상대로도 단 10여 명으로 이겨버리는 괴물의 집단이니까 뭐 낙승이죠. 라고 하는데 질문? 마건 카오스의 건, 본선 출전이 정해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뽑는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금년은 결승 전날부터 도전할 수 있다. 예년은 예선이 끝나자마자였던 것이지만 왠지 광장의 개장이 좀 늦어져 버리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좀 어려울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도전했어도 뽑아낼 수 없었던 전설의 마검이니까요. 이전에 소유자였던 마왕 란스의 아이들이라면 가능할지도. 얼빠진 누나네. 네? 그렇구만. 후원자 마왕 이렇게 적혀있는 거 아닌지. 그러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나왔다. 어쨌든 나를 끌어들여. 아, 얘네 둘이 그러겠네. 그럼 나머지는? 리셋은 누구야? 설마 주인공인가? 아, 란기랑 낙인가 보다. 란기 낙이 어울리네. 둘이 딱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 리세트랑 주인공.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시즈카도 있는데 근데 미안합니다만 미소녀라서 통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만 리세 씨는 연령이 문전 박대였다.
훌쩍 클었네. 파트너로서의 조건을 클리어할 수 없었다. 역시 거짓말한 채로 참가할 수 없어.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때? 어? 해? 진정한 모습? 이 아이는 어떤 사정으로? 저쪽에 갑시다. 뭐야? 뭐 환각 마법 같은 거를 쓰는 거 아니야? 통과! 합격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보증해줬다. 이런 미인을 파트너로 하다니. 나빠요 이 생남. 어? 뭐 마법을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기가. 나기가 마법사니까. 메리모의 지팡이라는 몸을 어른으로 하는 마법 도구가 있어. 환각도 아니고 그냥 만들었구나. 아니 일러스트 왜 안 그렸냐고. 좀 그리라고. 일 좀 하라고. 어? 어른이 된 모습 보여줘. 안 돼 안 돼.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약간 성역 같은 그런 거라서 안 될 듯? 자, 출전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출전한 거야? 그래서 자, 잔스 그리고 스시누. 만에 하나라도 진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깨 마사지가 강제라는 것도 하나의 인생 경험이다. 저런, 역시 옛날 사람. 그리고 아, 얘네는 그냥 둘이 같이 나가면 되겠구나. 참 그러고 보니까 히로? 이런 거 나가고 싶지 않지만 레이코프와 잔스 형이 나가라고. 저런,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드래곤이 나와도 되는겨? 예전에 패튼이 우승한 적이 있었다. 형 전력을 다한 너를 쓰러뜨리고 싶다. 형이 진심이다. 그리고 어? 뭐야, 아 레리코프가 이제 아무래도 조그마니까 안돼서 컷됐고 히로랑 시즈카야? 되게 이상한 조합이네. 겁나 이상한 조합이네. 그리고 나가타군 왜 나가? 파트너 있어? 누구랑 나가? 아, 이건 무슨 일이야? 이거 뭐 100% 지는 파티 아니야? 뭐 괜찮겠지 하고 믹스. 그러게, 자신을 좀 더 소중히 대해야지. 이거 자신을 막대하네. 조금 정도는 어쨌든 보고 있어주세요 할 땐 하니까. 묘하게 의욕 만만이고 방치하는 것도 불쌍하니까. 저런, 믹스는 저런 왜 참가를? 참가한 이유? 아직 비밀이야. 특히 에릭엔 잘 모르는 말을 했다. 지금에 할 것은 끝이죠. 거리를 돌아볼게요. 꽥! 콜록콜록 목덜미에 줄이 붙었어? 붙여둬서 다행이네. 뭐야,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설명을 들었겠지. 본선 진출자를 뽑기 위한 예선이 시작이 된다. 거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토신소지 안에 있다고 하는 시련의 미궁? 예선을 미궁에서 한다고? 예선 그 선정 방식이 좀 이상한가 봅니다. 뭔가 거기서 살아남은 10인 뭐 그런 식으로. 향하는 도중 나가타군이 물었다. 투신도시 개최 중에 개발해가지고 선수들의 수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미궁을. 층수가 많고 가장 안쪽까지 도달한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다. 이 앞이구나. 뭐야 이건. 대량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모여있었다. 모두 파트너로군요. 이곳과 같은 수 이상의 선수들이 있다는 것인가. 헤. 가자. 가하. 뭔가 재밌어 보여. 무서운 거 싫어. 근데 이거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 힘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미궁의 안에 발을 튀었다 라고 하는데 카드가 이제 제한되겠네. 그럼 시련 미궁. 실력에 자신이 있는 난폭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당신들을 희번뜩 노려본다. 적이를 노출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 싫지 않아. 참가자끼리의 사투는 즉시 실격이니까 조심해라. 너 이외에 누가 있겠냐? 붙을까? 즉시 실격 될 것 같아. 암즈 나왔네? 언제나 떠들썩하군. 암즈씨 늦었잖아. 초조하게 만들다니. 확실히 참가하는 것 같군. 재밌겠어. 이 저기를 봐. 저런 거물까지. 세계적인 레어 헌터인 암즈 아크를 주목하고 있었다. 아 정말 어렸을 땐 이쁘고 순진하고 귀여웠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장비빨, 저 장미는 애초에 뭐야 저거.
장미를 몸에 기르는 건가? 미궁 안에 방금 전 접수처에서 만난 휴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작되는 것 같구나. 콜록콜록. 저녁에 모인 것 같으므로 예선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투신 대회에 참가하는 용기 있는 분이 92명이나 있다.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2명.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간단. 1층 안쪽에 있는 용사의 문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 선착순 거기다 심지어. 다수의 위험한 마무리 곳곳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면 곧바로 도망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수끼리의 사투는 엉금이고 발각되면 실격이다. 발각 안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제자리에 서세요. 부정 출발 안 돼요. 무슨 달리기 시합도 아니고. 근데 아까 시즈카 멘트는 다른 거였나 보구나. 이 둘이 파트너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못된 문장이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히로랑 시즈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보자. 근데 암즈 파트너 누구지? 그러면 준비 가장 웰. 아, 레리코프는 자기 자신이 파트너고 히로와 시즈카가 맞다. 근데 자기 자신이 파트너라는 게 그게 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미궁의 안쪽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됐고요. 구독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네. 구독 안 해도 돼요. 그냥 알람에서 타고 들어가면 돼요. 다시 보기는. 자, 앞으로 간다. 자, 부대에 쓸 수 있는 거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는 것 같고. 흐흠. 이거는 마법검을 쓰는 게 아무래도 유지가 되겠지? 유지력 같은 게 있어야겠지? 아, 여자 미인은 혼자서도 출전이 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제가 룰을 좀 대충 맞네. 그런 룰이었구나. 그렇구만. 아버지의 선물. 미녀는 단독도 가능하다. 예선에서는 당신은 여느 때처럼 모두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혼자 싸우고 있었다. 상당히 강하구나. 근처에 어째서인지 나가타군이 있었지만 그다지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손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넓구나. 수수께끼 약간 퍼즐 같은 거 풀기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 당신과 같은 참가자가 기진맥진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금년은 작년보다 깐깐해졌는데 마물도 강해졌다. 수도 늘어났고 예선 클리어조차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범용이들은 당연히 탈락이지. 포기하고 가. 금년의 레벨이 높은 거였나. 어쩐지 강하다고 생각했어. 또 다른 마무리 당신들에게 덤벼든다. 히잇. 그러나 잔스가 순살 시켜버렸다. 약간 저 나가타구는 그냥 묻어가겠네. 같이 기운이 넘치네. 엘가 나가타군 이런 곳에 있었는가. 지금까지 어디에 길을 찾으면서 이리저리 어떤 사람이 출전하는지 관찰하기 좋은 기회다. 조심하는 게 좋아.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관찰되고 있어. 그다지 강하지 않은 마물뿐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 나가타군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강하지 않은 마물뿐이라고? 모두 역시 레벨이 다르구나. 근데 파트너가 차라리 혼자 참가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로키는 파트너가 누구지? 로키 파트너 누구야? 너 누구야?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높은 것이 좋기 때문에. 진짜 이거 로키가 카오스 뽑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파트너는? 저는 본선에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돈만 내면 파트너가 되어주는 파트너 가게에 부탁드렸어요. 야, 그런 가게에서? 24시간 어떤 짓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걸 해준다고? 고용하는 것만으로 3만 골드나 냈지만 저런 로키는 저 나이가 돼서도 이렇게 잘생겨졌는데도 이렇게 서구적으로 생겼는데도 돈을 내고 여자를 고용해야 되고 그리고 천한 웃음소리. 이 왠지 모르게 매우 천한 웃음소리는 어? 이게 무슨 이게 뭔 도기 아돌의 짝꿍 도기 이스의 진 히로인. 설마 이런 장소에서 또 도기님을 만나 뵙는다고는. 아직 님을 붙이고 있어. 그런데 설마 너도 투신대회 출장을? 쿡쿡쿡. 오우 그래. 투신대회에서 우승하면 평생 놀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지옥같은 대회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지.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좋아.
누구냐 너는? 독이다. 젠장 건방지고만 해. 훗, 나님을 그 무렵에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치고 나서 수행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수행 따위는 한 적이 없던 나님이다. 나는 나조차 공포를 느낄 정도로 강해졌다고. 쿠쿠쿠, 사실은 여기서 그때 리벤지를 하고 싶지만 룰 위반이니까 예선 정도도 돌파해달라고. 그쪽이 즐길 수 있으니까. 꾸앗. 누구냐? 독이다. 너 일부러 들렸지? 그런데 내가 도둑 맞은 물건만. 그 여유로운 얼굴 질척질척해. 질척질척해. 질척질척해 주겠어. 가능한 한 그때까지 목을 씻고 기다리고 있어라. 진지한 표정으로 떠나갔다. 그래유, 거기에 모두들 기압이 단단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가타고는 불타고 있었다. 기래요. 앞으로 간다. 189,000. 아무래도 이 마법검이 있다 보니까 피통 유지도 쉽고. 뉴다 뉴. 의학 전집 방 80짜리. 오케이. 근데 저런 것보다 역시 옵션이 있는 그런 걸 사기 위해서 금괴를 받고 그냥 아이템을 사는 게 더 이득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아무리 봐도 방금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괴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히히, 상당히 힘든데. 미궁 안을 계속 나아간다.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고 다른 참가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예선 돌파하는 녀석은 없는 것 같네. 어떻게 하지? 얜 진짜 묻어가네. 또 만났군. 암즈씨,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미궁을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중이다. 다 구했구나. 용사의 문장이라면 이미 손에 넣었다. 벌써요? 몸 조심해라. 그럼 간다. 씩씩하게 떠나갔다. 역시 대단해 젠장. 우리들도 쉬고 있을 여유 없어. 얼른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끌려서 뭐 그냥 둘이 짝이네 여기 와서도. 근데 갑자기 벽과 부딪혀버렸다. 어? 이거 뭐야, 토마 같은 애들 자식인가? 거인 같은 큰 남자였다. 아, 알렉산더. 얘가 아마 몇 편에 나왔었더라? 6랑 그 다음 뭐 어디 하나 더 나왔었는데? 5인가? 4였나? 어쨌든 몇 번 안 나오던 앤데. 실례, 상처는 없는가? 아, 퀘스트에도 있던가요? 그랬던가? 괜찮습니다. 그런가? 거인 남자는 투박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유히 미궁을 반대로 돌아갔다. 아닌가? 6가 아니고 오히려 퀘스트였나? 어쨌든 한 편인가 두 편 나왔거든요 아마? 한 편인가 두 편?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쉬고 있을 여유 따위 없어. 우리들도 냉큼 먼저. 캑, 시끄러운 콤비다. 너희들도 이쪽에 왔는가 라고 하는데 쟤네들도 이제 둘이 서로 파트너는 아닌데 같이 댕기네. 히히, 여러분 굉장히 강하네유. 저는 따라가는 것만으로 벅차유. 뭔가 다 모여버렸군. 협력할 생각은 없다. 협력 좀 하지. 저쪽에 마음을 쓰러뜨리러 가자. 기다리라고 레리코프. 예선 탈락하겠네. 대회 룰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았을까. 그러게. 본선 못 올라가겠는데? 뭘까 이건? 벽의 낮은 장소에 있는 버튼이었다. 버튼이 3개? 뭔가 각각 그림이 그려져 있네. 오징어맨과 돼지 반바라 데칸트, 어떤 의미일까? 어떤 거 누를 거야? 시라고모가 옛날에 나에게 말해줬어. 큰 게 좋다고. 데칸트의 버튼이다. 포치. 이러면 아마 데칸트 몹이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데칸트라니, 지금까지와는 레벨이 달라요. 데칸트의 버튼을 눌렀더니 정말 데칸트가 나왔어. 그건 너희들 탓이잖아. 야, 재밌어. 좋았어 히로, 데칸트 퇴치다. 와와, 당기지 말라고 레이코프. 귀찮은 일이 늘리다니. 하. 윗. 데칸트의 무리가 덤벼왔다 라고 하는데. 빠바바밤. 그랬구나. 약간 버나드랑 짝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걸 이제 퀘스트 때 느꼈나봐요. 뭐야. 근데 소울프리구나. 이래도 일단 협력은 안 하는구나. 데칸트 부대 56만. 뭐 약점만 잘 붙는다면 편하지. 약점부터 꼭 포스트. 이거 뭐 한방 아닐까? 아니네, 그 정도까지는. 아, 이거 제한 있나보다. 보스라서 28만 제한인가봐요. 이러면 딱 0코로 끝날 거라서 뭔가 상자의 가능성은. 아, 근데 보스라서. 근데 잠깐만. 응? 아니? 일단 여기서 치면 28만 한 대 맞고.
하나, 둘, 셋? 아, 미스 났다. 헐. 한대 때리고, 피 좀 채우고, 넘어가고. 1배짜리 두 개니까. 이거에서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이러면 또 방어? 이건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건? 하나. 아니. 일단 뭐 아이템 강화, 한이지포 이런 걸 쓰면 되긴 하는데 아 그러네, 리더 칸 다 빼도 되네. 싹 다 빼도 되고 어쨌든 쓰면 되긴 하는데 이런 거 할까? 이렇게? 아니지? 이것보단 이게 낫겠지? 아이템 많으니까. 그리고 상하는 당연히 안 걸려있고 짝스턴 아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요 정도?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아 요번엔 쓰는데 속성이 안 붙었네. 이게 50%란 말이죠. 그래서 운빨인데 이걸 그냥 운빨로 버티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운빨이 그래요. 예. 운빨이 좀. 다시 재도전. 아이 속성이 또 안 맞네. 여기서 필살이네. 진짜로 상급 힐링을 한번 쓰고 운으로 이걸 피하면서 좀 기다리다가 친다를 해볼까 싶었는데 필살이 붙었으면 안 쓸 수가 없지. 근데 이러면은 방어를 해보자. 아 이거 다 맞아. 무슨 50% 맞냐고. 100% 아니냐고. 여기서도 운. 자 방어 안 깔고 한 대.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또 쓸 수 있고 18만 남았는데 근데 문제는 속성이 좀 걱정. 아 잡았네. 오케이 됐다. 아니 잠못 맞냐고. 00이요? 근데 뭔가 이벤트가 있을까? 조개인데 뭔가 어머님한테 갖다 드린다든가 란스를 만났을 때 반응을 보인다든가 뭐 있을까? 지금으로선 그냥 추가해가지고 뭐 22라도 받는 게 나아 보이는데 뉴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옵션이 빵짜리거든요? 아 혹시 그 세부를 안 봐가지고 옵션이 있나? 아 없구나. 없는데 뭔가 있겠지? 아니면 그냥 수집용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앞으로 간다. 자 축하합니다. 엘 모프스 선수 보기 좋게 예선 돌파합니다. 무수한 전투와 미궁의 장치를 넘어서 당신들은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다. 나가타군 선수도 훌륭히 돌파. 두 사람 모두 빠듯하게였어요. 뭐 제일 막바지였나? 잔스란 안기 선수는 이미 굉장하네 그분. 응? 핫 뭐 뭐야? 수수께끼 인물이 슈리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용사의 문장 축하합니다. 미스터 X 선수도 보기 좋게 예선 돌파합니다. 미스터 X? 기다란 로브? 저 녀석도 참가자? 너무 이상하잖아. 어? 뭐야 이거 최악으로 되돌아간 마인? K짱? 이게 이제 그 뭐죠? 리스. 맞아. 리스라는 그 약간 최약체 마무리죠? 이 녀석이 이제 마왕의 피를 먹어가지고 케이브리스가 됐는데 이건 뭐 그냥 케이브리스랑 닮은 성격이 닮았거나 뭐 그런 애겠지? 난 이미 늦은 거 아니지? 예선 돌파 축하합니다. K짱 선수 훌륭히 본선 진출 결정입니다. 케이브리스를 동경하는 리스 마물 그런 거 아닐까? 뭐야 근데 어떻게 했어? 약한 마무리인데? 뭐야 어? 이건 또 뭐지? 얘네 도와줬나? 어? 이거 뭔 파티야 이거? 뭔 파티야 이거? 하지만 상당히 지쳤어. 어? 야 큰일이다냥. 메딕 메딕. 저 녀석도 참가자인가? 뭐지 단순한 리스? 그런데 별로 강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저런 녀석들 있구나. 마여론을 매긴 것 같다고? 그걸 훔쳐... 하긴 뭐 마왕 란스랑 막 그런 사태 있었으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뺏겼을 수도 있는데 그 아벨트 때처럼 그런 건가 진짜로? 어쩌다 저런...
어두운 미궁 안에서 나온 당사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깥의 밝은 태양빛이었다. 오, 나왔는가? 느려 너희들. 아니, 저게 진짜라고? 근데 케이브 양멍 착하네요, 그럼? 되게 착하네. 그렇게 취급받고도 그걸 따라주네. 아, 오로라. 근데 그 노란 애 이름 뭐였죠? 노란 대가리? 걔는 좀 별로. 그리고 아벨트한테 덮어쓰기 당했으니까 뭐. 레리코프와 히로구나. 아, 지크 맞아, 지크. 근데 그 녀석도 이제 능력은 좋았는데 마왕 변신 막 그런 거. 어쨌든 돌파해서 당신들은 여인숙으로 향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전원이 예선을 통과했다 라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예선이 펼쳐진 미궁을 떠나서 리셋이 잡아놓은 여인숙에 들어왔다. 방은 매우 넓고 큰 창을 열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방이었다. 당신의 방에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좋은 방을 빌렸군요. 비싸지 않아? 투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방이래. 정말인가? 축사화 되니까 제일 좋은 여인숙을 잡아놓으라고 잔스장이. 1회전은 내일부터고 참가한 아이도 있을지도 모르고 천천히 쉬자. 토너먼트 그 항목은 아직 안 나왔나 봅니다. 대진표. 보자나라의 왕자는 하는 짓이 다르구나. 이것을 거의 전원 예선 돌파인가? 뭐 이런 곳에서 발목 잡힐 이유는 없으니까. 이봐 로키, 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유 저버려. 뭐야, 예선 통과 못했어? 그런가 보네. 아이고 저런. 오케이, 로키 불쌍하네. 그거를 그냥 묻어가지. 같이 따라라도 가지. 에이 저런 저런 저런. 어, 대진표가 발표됐어. 가보자고. 어디선가. 어, 나 빨리 볼래. 충분하다. 우차 가자고. 그 자리에는 대량의 구경꾼들로 들끓고 있었다. 사람이 엄청 많아. 나가타 군이 밟혀서 부서졌다. 몇 분의 격투 끝에 당신 간신히 대진표 앞에 도달했다. 과연 투신 대군요. 대진표 보자. 올려봤다. 커다랗게 내다 붙여진 토너먼트 대진표에는 대회에 출전한 32명의 전사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그 중에는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동료들의 이름도 분명하게 적혀있었다. 어디보자. 엘, 에루, 에루 모포스 어딨죠? 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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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 어딨어? 못 찾겠는데? 독이 보인다, 독이. 에루 어디죠? 좌상단? 어디지? 아, 여기 뭐야 이거. 어, 모포스. 어, 근데 여기 아, 이렇게 해놨어. 이러니까 못 찾지? 어, 모포스만 보이네요. 여기 그리고 요렇게. 근데 누구예요 이거? 아, 레리코프. 엘이랑 레리코프. 어, 그리고 나머지 굳이 안 봐도 되겠지? 이쪽이나 좀 봐볼까? 아, 근데 한자는 몰라요 제가. 저 무심, 저 어떻게 읽는 거죠? 그리고 소운. 자, 좀 특별해 보이는 거, 뭔가 특이한 그런 멤버. 저 아스타리스? 저 뭐지? 라조광. 오케이. 아, 이름이, 아 그러네, 맞네. 그래서 가린 거구나. 아, 이름 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잔스의 1회전 상대는 미궁에서 봤던 그 멍청인가. 그리고 란기는 소피아 그린코프. 그리고 드문드문 본 기억이 있는 이름들이 있다. 밀키토라니. 설마 나의 이름도 있다. 왠지 불타는데. 끝. 어라 엘, 너의 이름의 위치를 봐 라고 하는데 밀키를 나가타군이 신경을 써서 배려해서 적어줬다는 아닐 테니까 아마 어머니 같은 사람이 그 딸의 이름을 써서 참가를 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병원에서 저 친구를 찾는 그런 참가원인가? 어쨌든 어머니가 아닌가. 그리고 엘모프스라니 대회 최초의 싸움 너인가. 1차전이구나. 그리고 엘의 대전 상대야 레리코프 헬만이라니. 나? 최초 싸운 것은 엘이구나. 가끔 보다 보면 최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역이 이제 발음이 같다 보니까 처음부터 처음에 처음 뭐 어쨌든 최초. 약간 우리나라 문맥상은 이제 처음이 편하고. 어쨌든 괜찮은 거야. 기권할까? 의욕이 없구나 너.
에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싸우자. 에이. 쭉쭉 팔을 끌려왔다. 기권하면 쳐 날리겠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게 어때? 내일 코프와 싸우게 될 것 같아. 호쾌한 큰 소리. 근처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가 울렸다. 아, 저런 라조광 바하문. 변태 아니야, 전라다. 내 이름 바하문, 라조광 바하문이다. 얘는 뭔가 풍기불란 그런 걸로 쫓겨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파트너 누구야? 뭐 같은 교단의 미녀, 교원 막 그런 사람인가? 두 명의 신자 동지를 손에 넣었다. 어쩌다 이렇게 신자를 진짜로 얻었네? 안유, 바하문님의 파트너 역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신자를 늘리고 있잖아. 그리고 네이키드. 얘도 어디서 봤는데 이런 이름? 네이키드? 그가 네이키드, 나의 또 다른 동지이다. 이쪽은 알몸이 아니네. 아직 수행 중인 몸이라서 알몸으로 거리 나오면 혼나기 때문에 아직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하문님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알몸이어도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길이 없습니다. 감동의 연속입니다. 신의 인도네요. 니놈들도 참가하는 건가? 본선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전력을 다하도록 하자. 하하.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전라교 입신할까나. 하. 그리고 호조 소운 아까 봤었죠? 아 하긴 파트너면은 쓰지겠지. 근데 파트너를 24시간 할 권리를 주는 이상한 대회인데 왜 참가한 거야? 나가타군과 같은 거. 저런 나가타군 안됐네. 근처까지 왔는데 모처럼이니까 시합을 보려고 하려고 생각한 것 뿐인데. 근데 스지의 권유로 내가 반 억지로 토너먼트 대진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참가합니다. 그 설마 이렇게 된다고는. 괜찮아요 소훈님. 하긴 쟤네들이 참가를 안했다면 소훈도 완전 그냥 뭐랄까 백전의 노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 강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도 질 생각 없다. 만나게 된다면 아이의 무렵부터의 지도를 받은 이후로입니까? 꼬마 때 시절의 무렵? 어쨌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냥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파직파직 불꽃이 튀고 있었다. 남자의 세계. 토너먼트라든지 무트대회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네요. 시시하다. 스지들과 헤어져서 투신도시를 한가하게 걷고 있었다. 기분이 좋아보이네 리셋. 아는 사람도 많고 왠지 떠들썩하네. 그것도요 여기까지지만 이제부턴 우리들 개별 행동을 하겠어. 어째서? 이 장소의 전원 저기겠지. 온종일 함께 있으면 검이 무뎌진다 라고 판단한 거야. 진심으로 간다. 진심으로 서로 붙어서 승부를 결정하자고. 소꿉놀이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야. 소꿉놀이라고. 놀이라니 평소처럼 사이좋게 하자고? 네? 아파파 볼 잡아당기지 마. 가자 스시노. 나도? 모두 나중에 봐. 라면서 헤어지고 있고. 저도 수행을 하고 싶으니까 실례하겠습니다. 랑기짱. 랑기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함께 갈게요. 그리고 히로 레리코프. 수행놀이가 아니고 진짜야.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히로 쪽은 시즈카가 붙겠다. 모두 진심이구나. 나도 잠시 혼자 수행하고 올게요. 나가타군은 수행에도 의미가 있는 거야? 뭔가 신카드 나올 때인가 이제 슬슬?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니 어택 막 그런 거. 한 3코 정도 쓰면서 1.5배 데미지. 쓸데없는 그런 스킬 갖고 나오는 카드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결승전밖에 없어.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뭔 소리야. 1차 패배할 텐데. 그리고 나가타군은 로키가 따라간다. 잘 어울리네. 이따라 사라져서 조용하게 됐다. 모두 진심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거야. 힘내요. 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간다. 그러면 제차 예선 돌파 축하합니다. 그러게 시라한테 왜 레리코프. 사실 란스 애 아닌 거 아닐까요? 뭔가 다른 애들이랑 닮았는데? 약간 키바코 애 같달까? 어쨌든 L장의 서포트는 누나가 실시할 테니까 잘 부탁해. 방도 누나와 함께니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아 패트는 저런. 어쨌든 오늘 충분히 쉬자. 그리고 그 전에
나기짱한테 들었는데 투신 대회 개최 중인 매일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투신 다이제스트라고 하던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봐두는 거 좋아. 아 마법 아 중계 같은 걸 한다 그거구나. 투신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드디어 금년도 시작되었습니다. 투신 대회 휴리입니다. 해설에 아 코판돈 제국의 총수 코판돈 도트데이 이것도 일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대성황이지만 말이야. 대개수 또는 마왕 란스 모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금년으로 22회째를 맞이합니다. 아시나요? 물론 알고 있고 요라가 새로운 룰로 투신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인기가 급격히 올라왔대이. 출장자나 견학자도 증가한다고 하던데 각국에서 몇 개인가 무투 대회를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세계 제일의 규모입니다. 투신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 세계 최강입니다. 어떤 대회가 될지 우리도 기대하고 있어. 32개의 자리를 노리고 92명의 용맹한 분들이 참가해줬습니다만 대진표를 보면서 신경이 쓰이는 참가자를 체크합시다. 금년의 대진표입니다. 알고 있는 이름이 줄지어 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마왕의 아이.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유명인뿐입니다. 리자스의 왕이자 잔스. 최강의 검사만 될 수 있는 적색군의 장군이다. 부모의 위강이 있지만 진짜다. 그리고 재팬의 곡주 야마모토 란기. 소문이 자자한데 개인으로서의 강함도 보증수표다. 그리고 헬만 대통령의 따님 레리 코프. 건강해다. 정말 건강해. 평가 없네요.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것은 경악스러운 새로운 사실 법왕의 아이인 엘 모프스 선수입니다. 법왕에게 자녀가 있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에 관해선 내도 모른다. 잠깐 만나본 게 전부다. 어떤 싸움을 하는지 이번 대회에서 알아보자. 마왕의 아이들이 무려 4명이나 참전한다니 금년의 대회는 꽤 거칠어질 것 같다. 마왕의 애정도 되면 주목받는다. 그리고 레어 헌터 암즈 아크 예선 1위로 통과했다. 그리고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급의 클래스의 레어 장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알렉산더 귀축한 전쟁에서 인류 측의 중심으로 싸웠던 세계 최강의 격투가시군요. 아는 사람인데 지독하게 강하대이. 정당히 싸울 수 있으면 틀림없이 최강인기라. 과연 작년 대회를 많이 복도받아줬던 사천왕분들이나 매년의 출장의 단골손님 다 주목하는 박사? 주목해야 될 선수 선수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합이 기대되는군요. 일전은 엘 선수와 레리코프의 싸움입니다. 그럼 또 내일 따뜻하게 하고 자래. 투신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모임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뭔 모임이야? 코판도시가 나왔네. 그것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많아. 괜찮아? 낙승. 굉장한 자신감이네. 내일은 아침부터 대전이니까 오늘 일찍 자보자. 앞으로 간다. 이건 뭔가 대회가 아닌 느낌인데? 대회인가? 아 대회 맞나보네. 개막으로 인해서 활기 넘쳤다. 리세카와 함께 콜로세움에 가서 일전의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쪽이 두근두근한다. 초전이고 어쩔 수 없어요. 긴장을 풀려는 듯이 리세카 슈리가 대표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룰을 설명할게요. 자 5연승하면 된다. 우승까지 1대1의 전투고 회복 아이템의 금지, 누군가의 도움 금지, 무기 휴대할 수 없는 크기의 무기 금지, 어느 쪽이 전투 불능이 되거나 기권을 신청했을 때까지 시간 제한은 없다. 마왕의 아이의 한 사람 레리 코프가 상대. 심플한 격투가다. 레벨이 높으면 이길 수 있을 거다. 가족이니까 필요 없겠지. 공부한 게 있으면 접수해와라. 슬슬 시합 시간이다. 힘내세요. 선수 입장 부탁드립니다. 왔다 왔어. 힘내. 노력하지 않을게. 기가 막혀지면서 시합장에 팔을 디뎠다. 강한 빛에 익숙해질 무렵 얇게 눈시울을 열면은 당신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한 박자 늦게 시합장에 환성이 울려 퍼졌다. 이 상황에 당신은 아무 생각 없다. 대관중도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 당신과 시선을 마주치면 언제나처럼 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 제22회 투신대회 기념해야 할 A블록 제1전을 개시하겠습니다.
용의 코너. 이렇게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귀신 코너. 용이랑 온인가 보네. 레디코프. 그녀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명백. 스승은 패튼 헬만 씨. 엄청나게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 저런. 전력으로 싸우라고? 찌지 않을 테니까. 갑니다. 시합 개시. 42,000. 아니구나, 42만. 42만이면 뭐. 근데 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뭐야? 뭐, 스킬인가? 어? 뭐야? 아까 데칸트랑 싸울 때도 그랬는데. 뭐지? 지는 건가? 이 카운터가 너무 아픈데? 일단 카운터 자체만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바꿔는 보겠습니다만 너무 아픈데? 심하게 아픈데? 전격이 들어갔다면은. 아 근데 일반 평탄이 약하구나. 아 그러면은 뭐 카운터만 안 맞으면 되겠네요. 평탄은 약했구만. 자 감전 넣어놓은 상태에서 추댐 주면서 치면은 될 것 같네요. 카운터만 아픈 거였네. 11 결착. 법왕의 자녀인 엘 모프스 선수입니다. 쳐버렸다. 헤헤. 엘은 강하네. 그 직후에 생긋 웃었다. 악수. 헤헤. 그 손을 잡아 강하게 악수를 주고받았다. 다음엔 지지 않을 테니까. 뜨거운 악수라고 믿습니다. 무척 감동적인 광경입니다. 와. 이럴 땐 손을 들고 흔들어주는 거야. 손을 흔들면 환상은 더욱 큰 것이 되었다. 뭔가 수줍네, 부끄럽네. 라는 일이 있었구요. 이건 뭐야, 상금? 어? 그냥 카드네? 원기 충전? 아, 5라운드 이상도 아니고 전용이네요? 뭐야, 아무리 엉크라도 굉장히 까다롭네. 쓸 일이 있을까? 룰루랄란 뭐지? 아, 뭐야, 1코 1밴데 2연경이라고? 아, 대신 조건? 그래도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그 임시 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진짜로 오사다군이 됐네? 진짜로 이제 하니 카드가 하나 더 생겼는데, 하니 플래시 1.5배짜리 필중이고 리더 효과가 붙었네요. 마법 레지 20% 하니라서. 그리고 빙설 취설 에스레이저. 요거는 레리코프가 그나마, 저는 그나마 다 애매하지만 뭔가 나중에 다같이 쓴다 쳤을 때 그나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대기실로 돌아왔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했어요, 애시. 개막에 알맞는 뜨거운 파이트였어요. 팬이 돼버렸습니다. 싸움도 힘내세요. 잘했는데 유감이었어요. 멋있었어요. 쳐버렸어. 그단 신경쓰지 않고 웃고 있었다. 승리자에겐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물이나 돈도 있습니다만 그건 덤이군요. 레리코프씨의 파트너 레리코프씨 자신입니다. 24시간 살상 이외라면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즉 어깨 마사지를 해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일장? 리셋이? 대기실에 얼굴 내민다. 리셋 때문에 뭐 못 즐기겠는데. 일장에게 축하. 1회전 돌파 축하합니다. 돌파를 축하해주었다. 레리코프장도. 머리를 어루만진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군요. 굿. 또르륵. 저런, 왜 울어. 나 쳐버렸어. 우엥, 열심히 했지만 훌쩍 쳐버렸어. 언니 잘했어. 매우 멋졌어요, 레리코프장. 우앙. 리셋을 껴안고 광광 울었다. 광광 울었다. 오랜만에 듣는구만. 마사지 같은 포상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칠 때까지 계속 위로를 했다. 이제 괜찮아. 닦고 나서 생긋 웃었다. 히로가 있는 곳에 갔다 올게. 나 대신에 히로가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할 거야. 히로군에게 힘내라고 말해줘? 굿. 아, 엘. 허리를 숙이고 귀를 댄다. 창피하니까 내가 울었던 건 비밀이야? 헤헤. 그럼. 기운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이건 누나의 의견이지만 힘으로 여자를 그런 일은 저 안 되니까. 다만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은 엘짱이니까 그 아무래도라고 말한다면.
롤이는 안 돼요. 예, 롤이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롤이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밥 먹을까? 열심히 했으니까 배고프겠지. 최선의 솜씨를 발휘해서 만들게요. 리셋과 손을 잡고 대기실을 나왔다. 이러면 결국 가족끼리는 뭐 맞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려나 보네. 다시 이제 다른 중계 보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다음 거 대전하고 그러나 봅니다. 입구 부근에 시즈카가 당신과 리셋을 맞이해줬다. 잠깐 들렸어. 돌파 축하합니다. 밥 있어? 밥을 먹고 아 다같이 이제 마법 비전을 보면서 이제 중계를 보고 있었던 건가? 어째서인지 당신의 방에서 언니와 너의 방이니까 모이기 편해. 당신의 방은 대기실이 되었다. 축하합니다. 보고 있었어. 술병을 들고 당신을 껴안으며 이마에 키스를 해왔다.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오늘은 나의 파트너 란기가 이긴 것이고 축배고 다른 경기 중계는 못 보나 보네요. 뭐 다 그냥 안 봐도 이겼겠지만 굉장히 멋졌어. 돌파 축하합니다. 어찌선지 너무 긴장돼. 힘냈군요. 제법이잖아 일. 나와 잔슨 내일이 시합. 나도 쉬지 않을 테니까. 헤헷. 아 그럼 오늘은 란기랑 엘 그렇게 둘이었나 보네. 누군가 부족하지 않아? 로키가 없는데? 아 모토나리 어디 갔어? 도착한 순간 소란 일으켜서 거리의 형무소에 처박혔어. 엣. 투신도시 형무소 전 감옥의 보스. 하하. 오늘부터 이 방의 보스는 당신이십니다. 오 오늘부터 내가 이 방의 보스다. 꽉 편하게 해라. 네네 그것은 말씀대로 감옥의 전원 당신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거역할 생각은 전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토나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하. 그래서 여긴 어디야? 아 저기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했듯이 투신도시 형무소 아닙니다. 과연 왜 나는 이런 곳에 있지? 모릅니다. 어째서일까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잔다. 꽉. 그래요. 뭐 그 녀석은 그 녀석 나름대로 지금쯤 즐겁게 지내고 있을 거다. 괜찮은 거냐? 나 오늘 시끄러우니까 출소시켜서 안 된다. 죽진 않을 거고 돌아갈 때쯤에 데리러 갈 거다. 남자 형제에겐 상당히 엄격하구나. 대회에 집중을 할까? 대회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도기의 시합도 오늘이었다. 오 확인해보자고. 오 벌써 그런 시간인가. 어디 어디? 마법 비전에 스위치를 넣어서 모두가 주목했고 슈리 누나입니다. 시합이 시작됐고 열긴 굉장히 썼는데 전부 팔팔했고 합계 총 8시합을 했는데 왼쪽이 승자 오른쪽이 패자입니다. 엘 모프스 레리코프 헬만. 엘의 선수에 승리했고 민첩한 연속 공격으로 과감하게 계속 공격했습니다만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1회전부터 그런 수준 높은 싸움이라니. 마왕의 아이들만의 동무대가 되어버리지 않겠지. 지금부터예요. 못본 강장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마물대장 브로비오랑 무심 아이누. 아까 봤었던 그 무심이구나. 저게 누구지? 무심 아이누? 무심 아이누 선수의 입으로부터 아버지의 원수가 브로비오 선수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연이 있는 대결이란 말이구나. 칼을 들지 않는 특이한 검술 무심 모도류의 대리사범인 아이누 선수. 수도로 맹공을 펼쳤습니다만 움직임이 둔해진 아이누 선수가 동작 하나 취하지 못하고 우뚝 선 자세로 브로비오 선수의 공격을 받아서 결착. 독이라도 먹인 거 아니가. 상처를 입은 모습은 없었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파트너 역은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끔찍하게 마사지 되어버렸습니다. 저런 너무 심한 행동을 저는 쳐다볼 수 없어서 관객들도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잔악쇼가 된 이 시합. 저런 망연자실이 있었습니다. 심했습니다. 야마모토 란기 소피아 그린코프. 이것도 못 봤네. 소피아가 누군지. 금발의 흰 피부 미스테리어스 미소녀 마법사. 마법사와 궁사의 싸움. 란기 선수가 단번에 거리를 좁혀서
목에 칼날 대어서 소피아 선수 항복. 엄청난 환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 팬이 왕창 생기겠구만. 그리고 사슬라세 카마메 그리고 워트너 다 누구야 이게? 크노이치와 노마옵사. 틸트 웨이트는 엄청난 위력이었던 것입니다만 고속 쇠사슬 공격에 대처 없이 쓰러졌습니다. 오? 어느 쪽이 죽을 때까지 결차는 없다 라고 말하듯이 보방대가 된 워트너 선수의 카마메 선수의 낯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멈춘 것은 시합을 보고 있었던 랑기 선수의 활과 화살. 주인공 같아 이 아이는. 단념했는지 카마메 선수가 떨어져갔습니다. 결착 후였으므로 랑기 선수는 실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성 팬 여러분 다행이로군요. 그리고 비블록은 미나 미녀와 많아서 볼만하다. 시블록 알렉산더와 원웨옹? 원웨옹? 그래서 반대는 누구야? 주특기는 환옥마법과 최음마법. 아 약간 서큐버스인가봐? 최저의 에로할아범 뭐야 할아버지였어? 저런 할아버지가 그런 서큐버스 마법을 쓴다고? 상대 여자라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었을지도. 대진운도 실력이 데이. 그리고 히로엘만 고대병기 오우카. 병기 뭐야. 자칭 고대병기 오우카 선수였습니다. 기계장치란 느낌의 겉모습으로 나 목표 선멸 나 인간 선멸 밖에 말하지 않는 기분 나쁜 오우카 선수. 저거밖에 말 안하는데 어떻게 참가한거고. 시합 개시와 동시에 인사 대신이라 하듯이 레이저 빔을 발사했습니다. 대회에서 가장 알 수 없는 선수다. 히로 선수도 무서워하며 도망다녔습니다만 대기실에 있던 파트너에게 뭔가를 듣고 각오를 결정했는지 상대에게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기톱 공격에 전기 쇼크건 어택과 다채로운 맹공을 실시했습니다만 모두를 참아내고 대량의 상처가 생겼습니다만 필살 레리어트 어택이 장렬했고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 양 선수 고생했다. 그런데 드레온 대 고대병기라니 지금 대회에서 가장 이색적인 대결 아니가. 그리고 호조소은 사천왕 바람의 빌드? 전 뭔 사천왕이야? 바람의 빌드? 사천왕의 최약체 실눈이 수상하다는 평판인 바람의 빌드시의 시합입니다. 작년 대회 분위기를 띄워준 4명의 전사. 금년에도 출전했다. 시합 직후 대전 상대인 소은 선수의 음향 공격에 빌드 선수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사천왕 제일의 속도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기브업했습니다. 사천왕 중에 최약체인 것 같고 다른 사천왕들에게 기대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렇네요. 아스타리스크. 아 이브니콜 주인공. 어디서 들어봤다 했다 이거. 아까 봤을 때 뭐지 눈에 익다 싶었는데. 엘리소프트의 다른 게임의 주인공. 그리고 도우기 마귀. 부인을 많이 거느린 우는 얼굴의 남자 아스타 선수와 전 산적단의 우두머리인 못생기고 거인인 도끼 사용자 도기 선수. 아스타 선수가 저벅저벅 슈팡 압승. 부인들도 매우 기뻐해서 키스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는군요. 너무 불쌍하다고 도기 선수에게 동정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은? 역시 그 중에서도 마왕의 아이의 실력이 한두 수 정도 위로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마왕의 아이들만의 동무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후도 시합은 많이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콜로세움 남서 요새 철벽의 요새이자 최고의 리조트로 알려져 있는 알카트라즈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독이 녀석 졌잖아? 독인 졌다. 뭐야 이런 끝이야? 자 이렇게 밤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고 다음. 근데 시합이 없는데 둘째 날이 쉬는 날인가봐요? 시합이 없는 날 당신은 다른 선수의 흉내를 내서 미궁 안에서 수행을 하기로 했다. 1층은 보통, 2층은 물. 납득했다. 잔챙이 뿐이었지만 할 것도 없었고 리셋이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수행을 했다. 리셋이 맞이해 주었다. 리셋과 밥을 먹고 한가롭게 보냈다. 목욕 끝났다. 투신 다이제스트 때문이야. 아 빨리 나왔다 그래서 나가타군과 잔스짱의 시합이 있어서 빨리 보려고 목욕하고 나왔다. 또 합계 8시합이 있었고 자 A블록 암즈아크 해골기사 가샤케이라. 암즈가 이겼겠죠. 뭐 안봐도 되겠고 적조차 매료한다 말해지는 가샤케이라 선수의 굉장한 검기술이 펼쳐졌습니다만
아이템에 의지하는 일이 없이 모기 한 개로 이것을 꺾어 누렀습니다. 우승 후보였는데 대진 상대가 안 좋았다. 그리고 K짱과 사천왕 흑의 콘도. 성격은 상냥하며 힘센 사람, 사천왕 제일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콘도 선수였지만 한수 위인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수수께끼의 리스 씨, K짱 선수. 단순한 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력은 괴물. 어떤 공격을 당해도 태연하데이. 정말 굉장하데이. 한 시간 동안 때려도 찰과상 하나 입히지 못하자 마음이 꺾인 콘도 선수가 스스로 기브업했습니다. 아, 무적결계. 아, 마이어론. 아, 약한데 일단 무적결계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지구전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구나. 리스가 아무리 부활했다 해도 어떻게 이기지 싶었는데 무적결계. 어쨌든 근데 K짱으로부터의 공격이 없었던 것은 좀 신경이 쓰인다. 공격은 서투른 것일까? 지구전을 끌고 가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주목할 만한 선수군요. 그러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라플레시아 두건, 물의 사이 하태. 사천왕 중에 제일의 지략을 자랑하는 마법사, 마법 검사구나. 물의 사이 하태 선수. 모든 것이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는 두건을 쓴 라플레시아 두건. 그 미스터 X는 어디 있는겨? 뭐야, 대회장 손님의 224명이나 중독되는 터무니없는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독하네. 여기있다. 미스터 X 다 죽어가는 박사. 5년 연속 출전의 단골. 근년이야말로 우승이라면서 자세 뜨겁습니다만 할아버지야. 전신을 로브로 감싼 수수께끼 인물 미스터 X 선수입니다. 경력, 연령, 성별, 라프레시아 두건 선수처럼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누구지? 어쨌든 박사가 비장의 카드인 낙지 데빌로 변신했다. 8개의 팔로부터 내질러지는 연속 공격을 끝까지 버티는 건 엄청 힘든 일이데이. 하지만 털썩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죽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눈치채며 기절해 있었다 라고, 몸 자체는 건강인데 머리는 불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스터 X가 뭔가 한 거겠지 라고 했는데 수수께끼다. 의료실에서 눈을 뜬 다 죽어가는 박사 선수. 내년이야말로 우승해 보이겠다 라면서 상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회전에서 만난 라플레시아 두건과 미스터 X, 수수께끼의 두건끼리의 싸움이 결정되었다는 말인가. 이것대로 즐거움일까. 그리고 가츠토도 사천왕? 불길의 부가? 마지막 사천왕이구나. 전연의 분위기를 많이 띄워줬던 사천왕 중의 한 사람 부가씨의 시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열혈 싸움꾼 가츠 선수. 사이쿄라고 잘 모르는 말을 외치면서 맹돌진. 기백이 넘치네요. 사천왕 제1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부가 선수.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노도의 벽투술로 가츠 선수를 불통불통. 하지만 가츠 선수는 이것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츠의 주먹이 부가 선수의 턱에 클린 히트. 쓰러져서 무려 단 1격으로 역전했습니다. 사천왕의 최강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사천왕 전원의 1회전 패배가 결정되어버렸습니다. 어라 유감. 이것에 굴하지 않고 다음번에 참가해줬으면 해요. 모두 잘생겨서 좋아합니다. 에헤. 그리고 잔스 리자스 오니가시마 콘타. 오니가시마. 순간 타네가시마 뭐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오니가시마. 귀신과의 하프라는 소문까지 있는 거인의 괴력남입니다. 그러겠네. 오니랑 하프인가 보네. 어쨌든 바이라웨이로 화려하게 결착을 냈습니다. 붉은 빛이 휩싸여졌군.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튀고 싶은 사람일까요? 방력 있고 분위기를 띄웠대이. 그리고 밀키토 대 나가타군. 밀키토 이거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가장 주목받는 일전이 아닐까요? 귀추강 전쟁 때 중심이 되어 싸운 희대의 천재 마법사 미라클토 역시 를 매우 닮은 밀키토 선수와 마음 모두 노데미지인 한인 나가타 선수와의 싸움입니다요. 뭐 어떻게 한 거야? 야, 미라클이잖아 이 사람. 다만 본인이 밀키라고 자칭함으로. 네, 시합 개시의 시간에 직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밀키 선수. 이대로 무전패일까 하고 생각되던 그때 검은 번개불 내리꽂으면서 공중에서 나타났습니다. 싸움을 오래 끌 생각은 없는 것인지 시합 개시부터 나가타 선수에게 고위력의 마법을 차례차례로 연발. 제톤 절대영도 메탈라인, 마지막에 흑색 파괴왕성까지 펼쳤습니다만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가타군 선수는 노데미지. 예상 외의 결과 있지 않을까 하고 술렁거립니다. 이길 기회라고 본 나가타 선수가 돌격. 거기를 엇갈리면서 밀키 선수가 꺼낸 배트가 1섬 파사삭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바따를 꺼내서 부셔버렸다. 아차, 역시 어쩔 수 없나. 큰 웃음과 함께 대회장이 검은 장미꽃을 춤추게 해서 그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생각 따위 없네. 그리고 라조강 바함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뭐야. 그 상대를 어느 날 번개 맞아 IQ 8억이 된 매우 특별한 오징어맨.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선수입니다. 어디 다른 시리즈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반쯤만 귀담아 들어도 아직 IQ 4억이나 있어요. 굉장하네요. 결과는 바함은 선수의 펀치로 일발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선수 일발 패배, 일발 KO 패배. 대회 골치의 지략파 전사라고 주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머리 이외에는 보통 오징어 메인이므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목적은 이미 완수해졌다. 이것으로 나는 신이 된다. 너희들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아직 모르는가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똑같이 IQ 8억이 아니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를지도 모른데이. 그러면 토너먼트 대진표를 확인해봅시다. 척척. 1회전 시합이 모두 끝나서 결과는? 예상외의 결과도 있었고 당연한 결과도 있었으며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결과구나. 뜻밖인 것은 4천왕 전원의 패배입니까? 4천왕이 약하다기보다는 4천왕의 패태가 지금 대회의 수준을 증명해준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모레부터의 2회전에서는 당연합니다만 누구라도 1회는 이긴 용맹한 자뿐인 시합이다. 어떤 격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모레데이 착각하면 안된데이. 사랑스러운 몬스터 고마워요의 캐릭터의 가게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라라? 나가타군 쳐버렸네. 상대 미라클이시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낙담하지 않을까 괜찮은가? 우왕! 저 쳐버렸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일격을 녹다운이야. 어이 이봐 이봐 이봐. 네, 그러면 이제 미라클이 자신의 딸의 24시간 권리를 받았겠네? 광광 울기 시작했다. 지난번 대등하고 싶다라든지 대등하지 않으면 친구 아니라든지 뭐 다양하게 말했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런 일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것으로 앞으로도 암쪽 파트너! 엄지를 척! 그런데 함께 일장의 서포트 힘내자!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가타군이 당시의 근처로 돌아왔다. 세 명은 재차 한밀크를 마시면서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내가 보기엔 이 투신 대회 강적뿐이다. 내가 있으면 낙승이야. 어디까지나 상태 좋았다. 암지씨는 강적이야. 반드시 암지씨와 싸우겠네요. 그 전에 다음 대전 상대도 중요하지만 말이야. 내일은 수행 중지. 거리에 나가서 정보 수집을 하자. 옷! 사이좋게 팔을 하늘에 들어올렸다. 그래요. 하룻밤이 또 지나고 다음날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다. 변화없이 가는 곳마다 포장마차 쭉 늘어져 있었고 축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넋을 잃고 있었다. 나도 너무 좋아. 아침밥을 먹을까? 모두 뭐 먹을래? 연속으로 타코야키만 먹는다고 결심했어. 가자 웰. 이거 왠지 그 1회전에 있었던 그 뭐냐 부모님의 원수 걔네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같이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비밀도 듣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다크란스가 일단 먼저 나왔네. 얘네들이 아닌가. 타이다 제대로 만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참가 안 했어? 아니면 뭐 미스터 X 막 그런 건가? 너희들 마왕의 아이가 출전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급히 온 거야. 반티시 모두의 화려한 무대 볼 거래. 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 보러 왔다는 것. 조금 전에 도착했던 바로 직후니까 1회전 놓쳤지만 앞으로의 시합은 전부 볼 거니까 기대된다. 아휴. 다크란스 씨는 좋았던 거 아니냐고 뭐. 아 단둘이 있었을 텐데 솔직히 느쿠를 봤다. 응? 잘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말아요. 나도 모두의 화려한 무대 보고 싶은 걸. 그리고 쭉 단둘이면 긴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사람도 함께 있는 게 좋아. 이런 일 생각하면 마치 내가 이 녀석을 좋아하는 것 같잖아. 그런 일 있을 리 없어. 응 무슨 일이야 노크. 뭘 보고 있는 거야 호세카. 에 왜 화나 있는 거야. 으. 오 나는 바보 훌쩍. 저런. 이 두 명은 언제나 이렇습니까? 에 사이좋지요. 아 뭐 그렇네요. 모처럼이니까 오빠들도 우리들이 묵고 있는 여인 숙에서 함께 숙박을 해. 오 그럼 그럴까. 지금 지도 그려줄게. 여인숙으로 향한 다크란스와 헤어졌다. 오빠들이 온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 못했어요. 떠들썩하게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매우 기쁜 듯했다. 어라? 이상한 걸 발견했나요? 아, 너희들인가? 캑. 미라클과 믹스의 콤비와 우연히 만났다. 나를 배트로 두드려 박살낸 사람이다. 시합이 끝나서 싸울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축제를 보러? 어이, 조심하거라. 리셋하라요. 이 몸 지금 밀키토인이라. 왕이 이러한 행사에 참가해 구경거리가 되는 일 따위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저런 거 진짜 좋아하네.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젠장, 이런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믹스가 확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동명이 함께 있는 거 드문데 조금 의외. 아? 너의 파트너 나잖아. 그리고 어제 너 마마에게 졌잖아. 네가 진 탓으로 내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거야. 24시간 절대 복종이니까.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마마의 마법으로 손이 들러붙어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아이스를 먹고 있는 것은 마마에게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 밖에 먹고 싶은 거 있어? 마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대체 왜? 해? 앗. 멍하니 믹스의 얼굴이 붉게 물든다. 그것은 너 무슨 불만 있어? 부들부들 없습니다. 이 몸 지금부터 상현물을 보러 갈 생각이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부르지마, 오지마. 그럼 어머니와 단둘이가 좋은가? 아니야. 하,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기 힘든 모양이군. 미안하군 모두. 오늘은 사양해줘. 아니야, 그런 말 안 했어. 자, 가자, 사랑스러운 딸이여. 손을 땡기지 마. 뭐 축제를 즐기고 있다면 좋은 거지. 사이 좋구나. 멍하니 감상을 흘리고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몇 개인가 음식을 적당히 준비해서 먹으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부 수줍은 뭘 하는 거죠? 그렇네. 이럴 땐 전문가에게. 수수께끼의 소리. 천박하고 폭력적인 목소리? 아, 뭐야. 다른 그 선수? 역시 나올 줄 알았어. 그때 뭐라 말했는지. 뭐 그런 게 나온다 그거지. 그니까 시합을 앞두고 데이트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군요, 대장. 이야, 역시 마왕의 자녀분. 재능이 있으십니다. 나 따위는 지금도 필사적으로 수행 중인데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보모가 강해서 강한 것뿐인가. 이야, 부럽네요, 대장. 밀사실은 어조의 거칠어 뻔히 보이는 말. 당신은 브로비오에게 앞보이고 있었다. 말 섞지 마일. 이 녀석은 시합 상대 여자를 그대로 호로세움의 한가운데서 마사지하는 녀석이야. 오늘은 파트너의 아가씨는 없는 것인지 카라라고 들었지만. 그거 나입니다. 하? 아니, 작은 것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접수처의 여자가 그런 말 했었군. 진정한 모습은 어른이라고. 오해? 그 아가씨가 파트너인가? 마무리 나는 인간의 꼬마나 어른도 가리지 않아. 나는 어느 쪽도 상관없지만 쿠쿠쿠. 엣 왓? 눈동자가 리셋을 평가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추잡스럽게 흘러간다. 나가타군을 꾸짖는다. 엣? 어째서 나 꾸중 듣는 걸? 돌연 당신에게 야단 맞아서 곤혹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은 더욱 설교를 계속했다. 아, 미안해요. 몹시 풀이 죽었다. 저 엘짱. 케히. 나를 무시하다니. 여유의 표출? 제법이네요. 뭐 내버려 둬도 내일은 싸우겠지. 귀찮은 일을 없도록 하자고. 내일은 좀 봐달라고. 이 좀 마왕의 자녀분 같은 굉장한 존재가 아니고 단순한 마무리니까. 케히히. 거슬리는 웃음소리를 내고 브로비오는 드디어 떠나왔다. 열받네 저 녀석. 코키. 지금 생각해도 진짜 화난다. 폭폭 화나 있었다. 암지시의 대책은 뒤로 미루고 타코야키 먹을 때가 아니야. 저 녀석의 대책을 세우자고 일.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접수처의 얼굴을 내밀어 보았다. 슈리씨에게 맡기라고. 다른 선수의 정보 팍팍 알려드려. 그런 거 알려줘도 괜찮습니까? 물론 시합을 보고 대책을 가다듬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티켓 손에 넣을 수 없는 분도 있으니까요. 불공평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로비오 마물 대장에 대해서. 프로비오 선수입니까? 굉장히 강하다든가? 그리 어렵지 않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안 좋은 소문? 돌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 같고 그것을 마구 공격한 것입니다. 혹시 독일지도 모른다 라고. 독! 첸장, 그런 비겁한 수를 사용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독공격 자체는 반칙이 아니에요. 선수의 자유입니다. 좀 이상한 점이. 이상한 점? 확증이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잊어주세요. 독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 뭔가 의문의 마비 공격.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설마 코우힘에? 의지가 되는 사람? 근데 자유도시니까 파파이야?
초신도시에 술집을 찾아왔다. 뭐야, 암즈? 왜 굳이 암즈? 그냥 베테랑이라서? 그리고 파파이아는 아마 생각해보니까 제스에 그대로 있겠구나. 여기를 굳이 왔진 않았겠구나. 확실히 의진 되지만 그... 도통이라도 안다는 듯이 관자놀이를 눌렀다. 우승을 다투는 대전 상대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러고 보니까 코우이베는 보니가 아니었죠. 예, 독이긴 독인데 보니가 아니고 뭔가 카로리아, 그런 애들이 차라리 나았겠구나. 사람 돕는데 주저 없는 만큼 사람에게 의지하는데도 주저 없기 때문에 무섭군. 에헤이, 하필이면 적에게. 아니 됐다, 시간을 들이면 알게 될 것이고 네가 져서는 대회로 이끈 나도 허무하다. 조언을 하나 해주지. 독의 대처를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야. 마물대장 브로비오는 독을 사용한다. 아마 시합 전에다. 그렇지만 그건 물론 룰 위반이다. 시합 중이라면 모르겠으나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증거 없어.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겠지. 어떻게 독을 먹지 않게 조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안에 잠복하는 독의 위협, 이런 것을 막는 것은 곤란해. 어떤 독을 사용할지 알 수도 없고. 귀찮다. 독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의 방어구에는 방독의 효과가 부여되어 있지. 애초에 어떤 독도 효과가 없어. 우왓, 굉장해. 그렇지만 참고화되진 않는구나. 주세요. 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했다. 어쩔 수 없군. 예전에 도움받은 은혜가 있고 대서비스다. 독독약을 준비해. 독독약? 독에 대한 독약인가요? 독을 막는 효과는 없지만 중독되면 잠시 후 회복된 약이다. 그걸 시합 전에 마셔두면 괜찮겠지. 시련의 미궁 7층에 우두커니 서있는 가게가 있지? 거기서 팔고 있으니 사오면 돼. 아마 이 엘리소프트 게임에서 저런 약간 이름 대충 짓는 거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문은 약간 영어로 치자면은 뭐 포이즌 포이즌 약 막 그런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제 마법은 뭐 해제 해제 마법 막 그런 식이라서 아마 그런 명칭이 아니었을까? 어디선가 뭔가 끊어진 소리가 났다. 너희들 따라와라. 힛, 왠지 화내고 있어. 미궁 지하 2층. 잠깐만요. 정확히 뭐였지? 아, 미궁 2층이 끝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 암즈가 화냈다. 오케이. 반무리하게 안에 끌려왔다. 능력은 뛰어나게 우수한데 치명적으로 이런 것을 잘 못한다. 보험자로서의 미숙함이 문제일까? 정보는 모든 것의 생명이다. 매일 용모가 없어서 술집에 와라. 유익한 정보는 대체로 술집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건가? 저쪽에 다리 도중에 끊어져 있습니다만 건널 수 없잖아요. 내가 아니야. 빠지지 않으니 안심해라. 밀려서 물속에 떨어졌다. 일장? 어라, 무사해? 여기 깊지 않은 것 같다. 당시 다리는 물속의 지면에 닿아 있었다. 숨겨진 얕은 여울의 길도 준비되어 있다. 거길 건너서 끝에 있는 핸들 돌리면 다리가 나타나는 장치다. 좋아, 가보자. 일 어프 상당히 깊어. 의외로 깊어. 리셋은 물이니까 이 아이는 내리가 데리고 가지. 물 위에 떠있어? 방수의 탈리스만이다. 나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다. 혼자 다리에 접혀서 기다리고 있지. 나중에 봐? 우와, 좋겠다. 엄청 재밌어 보여. 공주님 안기에서 마치 스케이트를 탄 것처럼 쭉 미끄러져 가버렸다. 엘, 도와줘. 여기서 선택지가 안 나오네요. 나가타군을 버린다 또는 눌러 넣는다. 그런 게 없네요. 아쉽다. 어쨌든 3층? 4층? 5층? 장치를 풀어? 6층? 어? 오... 남자는 필요 없어. 죽여주마. 아얏. 이따금 아틀랜타를 쓰러뜨리거나 하면서 차례차례로 뭐야? 그냥 치고 가? 다음에도 투신도시에서 만난... 어? 아, 얘 뭐...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이거 4에 나왔었으니까 이런 말하는 거구나. 뭐 대전 상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4 때 무대가 투신도시였으니까. 네, 독독약이구나. 확실히 매번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사히 약을 사는 일에 성공했다. 어서오세요, 일장. 아닌가? 그냥 진짜 투신도시 때... 그때인가? 상단 대보험이었어. 암즈씨는?
가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돌아가 버렸어. 담례를 말할 기회를 놓쳤어. 굉장히 여유군요. 저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여기로의 길도 획획 진행이 됐어. 암지씨는 베테랑이고 다음 단계로 가면 그 사람과도 싸우는 것이구나. 뭐 좋다. 마물대장 프로비오, 내일의 시합에 집중하자고. 오늘 이제 귀가나무로 돌아가자. 귀가나무가 아직도 있었구나. 빠직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당신들은 도시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데 그 식스테 쓰던 그거 앞으로 간다. 뭐야, 지는 루트도 있나봐요?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시합 직전 대기실에서 출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지? 동물 경계에서 일단 아침부터 밥도 먹지 않고 참았지만 아직도 그럴듯한 게 안 떠오르네. 오, 배고파. 아, 그 루트가 있어서 브로비오가 인기 8위요? 그래요? 봐도 되는 건가? 아, CG가 없어도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무서운 건가 보네. 나중에 세이브해놓고 따로 봐야겠네. NC, 깜짝. 브로비오 선수와의 싸움 힘내세요. 엉망진창 해치워버리세요. 뭔가 화내고 있어? 화나요. 그 사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에게 성희롱을 했는지. 너무 싫어. 저런 사람 빠직하고 넘어뜨려버리세요. 쓰러뜨려버리세요. 허락하겠습니다. 어때도 되겠냐? 슬슬 약을 마셔두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네. 이 약의 효과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조심해. 회복약도 예방약도 아니고 중독되고 잠시 지나면 곧바로 낫는 약. 아, 미리 중독이 돼서 다음 중독을 막는다 뭐 그런? 그 효과는 잠시는 나타난다는 거니까 주의해야 돼. 입장 바랍니다. 시작이다, 시작이야. 저런 열받는 녀석 픽하고 쓰러뜨려 파트너. 그래도 그런 게 나올까 해서 잘 바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따로 보겠습니다. 예. 잘 바뀌어있는 버전이긴 한데 또 혹시 모르긴 하지. 그리고 리세트도 불쌍하고. 귀신의 코너에서 나타난 장은 여자는 마사지하고 남자는 죽인다. 그가 그 자체 마물대장 브로비오 선수입니다. 억울을 끌어서 미움받아버렸나 캐캐캐. 무서운 얼굴 하지 말라고. 너의 파트너 정원 좋아. 세상엔 아기 같은 거 없다고 믿는 녀석의 얼굴이야. 그런 여자를 간지럽히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다고? 나에게는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연령은 관계없어서 말이지. 히히 울부짖는다면 그것으로 좋아. 케히히. 어떤 비명소리를 내는 걸까? 군침이 흐르는군. 케케케.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간 얼굴 하지 말라고. 따끔. 그때 목덜미에 격통을 느꼈다. 아픔 곧바로 쓱 녹는 것처럼 사라졌지만 목덜미를 만져봐도 바늘이나 화살 같은 건 없었다. 오, 무슨 일이야. 목이라도 아픈 건가? 근데 이런 독침이면은 거의 뭐 카로리아급 그런 거 아닌가? 뭐 잘 안 보이고 티도 안 나고 예리하고. 지금부터 싸우는 상대의 동료가 객석에서 특수한 도구로 독을 발사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개헷. 지금 여기서 선언하지. 너는 나에게 손가락 하나 갖다 대지 못하고 진다 라고 개히. 시합 개시 개히. 시작되어버렸다. 42만. 시합 개시 직후 당신은 몸에 이변을 느꼈다. 돌연 몸이 저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독의 효과가 나온 것 같구나. 너는 몸이 석화하는 독을 맞은 거야. 오, 어때? 이제 팔을 올리지도 못하겠지. 헤헤. 뭐야 그 얼굴. 어떻게 하면 좋냐는 얼굴 하다니. 넌 이제 나님에게 지게 될 거다. 죽어 케헤이. 24개월. 아, 폴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2년 고맙습니다. 한 턴. 방어, 방어랑 지원 1배짜리 3개. 오케이. 3. 언제 풀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안 풀리나? 설마? 방어라도 깔까? 삐걱. 약의 효과가 발휘되었는지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당신의 팔이 결국 움직이게 되었다. 어이어이 죽으라고. 갓. 돌진해 오는 브로비오를 때려 날렸다. 아하? 어째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뒤는 실력으로 때려 죽일 뿐이다. 정면 승부하지 않겠는가? 죽어라! 라고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달았네. 방어를 좀 많이 깔았어야 됐네, 이건. 6000 정도라. 이거는 다시 하는 게 낫겠는데? 일단 방어 두 개로 버텨보고, 1000. 피읍 한번 해서, 빨고, 한 번. 또 한 번? 11000. 이 정도면 되겠지? 한 번 깔고, 넘기고. 그 다음, 막타. 오케이. 빠밤밤. 0. 06. 이게 승리, 이게 지는 거. 저런. 불쌍한 리셋. 오, 해냈구나, 1. 과연 나의 파트너다. 1장 축하합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면 나가타군과 리셋이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줬다. 1회전 돌파 축하합니다. 정말 강하네요. 싫어하는 것을 잊고 열중해버렸습니다. 포상의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브로비오 짝은 누구야?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대체 시기인가 보다. 이런 상태를 보고 나가타군이 부셔질 리가 없는데 마루 릴라시입니다. 원래는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만 말이죠 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왜 뭐냐 그 제스 쪽이었나요? 그 구멍노예 아오이 막 그런 애들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해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 리자스구나 제스가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되게 시스루에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애 있는데 아마도 그걸 바꾼 게 아닌가. 돌연 톡톡 눈물 흘렸다.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부탁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목포와 따뜻한 스프 누군가 가져와.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제 당신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이건 1회전에 이어 포상이라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신님이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적당히 위로받았다. 그렇구만.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네.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해봐야겠구만. 10연사격? 0.1대 10연사. 약간 마력고 같은 느낌인데 3코라서 조금. 근데 거기다 심지어 조건이 지원한 게 붙어야 되네. 근데도 불구하고 3코로 10연사면은 100%를 더 붙인다는 건데 다음 타에. 다음 타가 거의 뭐 확정 필살. 그렇게가 되는 건데 3코를 뺀다라. 3코를 뺀다라. 그리고 나머지는 광폭 약체의 발생. 요매한 돌격 2. 부스트 두 명의 공격 두 배. 받을 게 시즈카의 약체를 쓸 거 아닌 이상은 마땅히 없어서 나중을 생각해서 코스트가 많이 남으면서 써서 뭔가 그러게 미스. 그런 것도 좀 문제긴 하네요. 아니면은 그 뭐야 사이젤처럼 각 타수마다 뭔가 확률적인 디버프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란기를 박혔습니다. 다음 시합이 끝나고 당신들은 방에 돌아가서 피로를 남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 실드기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한가롭게 보냈다. 우스 실례합니다. 두근두근. 잔스 오빠의 수행이 어울리느라 기진맥진. 저런 트럼프라는 게 어떻소? 배고프네요. 너희들은 먹었어? 뭔가 사올까? 후르츠 먹고 싶어. 모두 돌아왔군. 기다리고 있었어. 상당히 우르르 몰려있네. 실례합니다. 술 마실 사람 손 그만두세요. 오늘도 집합소가 되어버렸네. 어째서인지 집합소로 변해서 밤이 되자 모두들 줄줄이 보였다. 밥 다 됐어요. 타이밍 대박. 어디 갔었어? 오늘 져버려서 말이야. 아이고 저런. 누구한테 졌어? 뭐야. 참고로 나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 상대는 그 알렉산더 씨이고 알렉산더한테 히로아 졌다고. 드래곤 때려잡았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져버려서 그게 분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야. 히로아 수행하다니 정말 드물다고. 시합 후에 알렉산더 씨에게 들었어. 누군가를 지키고 싶으면 분명하게 강해지라 라고. 너에게는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좋은 사람이라서 시즈카 누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지만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나 분명히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 나의 대전 상대인 알렉산더 아저씨 좋은 사람이었다고? 헤 훌륭하구나 히로는. 고마워 형. 이봐 약골 진주제 실실 웃고 있구나. 남자로서 분하지 않은 거냐. 아파 아프다고 형 치지 말라고.
아이 참 잔스장 발로 차지 마. 손 씻고 밥 먹자. 해서 모두가 식사를 해서 각각 욕실 갔다 나오고 막 그래가면서 놀다가 토신도시의 시간이 되었다. 아니 투신 다이제스트. 빠빠빠빠빠빠. 자, 엘 모포스 마을 대장 브로비오. 요거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전의 싸움에서 룰 위반을 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심의할 필요조차 없이 엘 선수가 이겼습니다. 제법 시원한 싸움을 보여주는 아이구나. 그리고 란기대 카마메. 제펜의 곡주대 크노이치의 싸움인가? 어떤 의미로 하극상? 빙글빙글 시합장을 돌면서 사슬나슬 날립니다. 당황하는 일이 없이 활과 화살도 쏘아서 떨어뜨립니다. 모두 공격을 쏘아서 떨어뜨렸습니다. 결계에 있는 것처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란기로부터 파바박하고 화살이 날아가는 광경은 상당히 굉장해 보입니다. 카마메 선수가 어느샌가부터 일방적인 방어전으로 몰리고 최후에는 화살촉이 없는 화살로 명치를 적중당해서 붕괴됐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상대를 죽이지도 않고도 제압하더니 깔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후 예상 외의 사태. 갑자기 객석에서 뛰쳐나온 닌자들이 화려하게 붕괴된 카마메 선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탈주 닌자는 추격자에게 살해당하는 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걸 구한 것도 란기 선수. 또다시 화살촉이 없는 화살로 닌자들을 일제히 제압.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카마메 선수의 어깨를 안아서 그녀는 내가 받는다고 선언. 야, 제법이잖아. 여러가지 입장산 난처한 부분이 있었는지 닌자들은 이것을 듣고 떠났습니다. 카마메 선수의 파트너 역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후에 대기실에서 선수의 표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뭔데? 눈동자는 글썽글썽 물길 뛰고 뺨은 붉게 달아오르고 시선은 끊임없이 랑기씨만을 응시해서 아, 안돼. 더 이상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난 거기서 나갔으므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뭔가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 다음. 알렉산더 히로. 거체끼리의 싸움이 됐는데 조속히 노도의 맹공을 펼치는 히로 선수. 그러나 거체라고 생각되지 않는 민첩함, 정교함으로 공격을 다 받아내고 흘리고 피하는 알렉산더 선수. 마치 아이와 어른의 스모처럼 보이네. 그 후에 반격을 전환해서 공격했고 속수무책으로 계속 허용한 히로 선수가 점차 서있지 못하고 혈착이 나버렸습니다. 두 명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고 강력하게 악수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호조손 아스타리스크. 놀랍게도 아스타 선수가 시합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 첫 도망자입니다. 대기실에는 용무가 생겨서 돌아갑니다 라는 메모만이 남겨져 있고 이것에 의해서 소운 선수의 부전승이 결정됐다. 이런 도망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마법 사용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필사적으로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거지. 반응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소운 선수의 2회전 돌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까지. 오케이. 짧네? 뭔가 짧아. 모두가 싱소하는 위대한 도기의 한이와교의 협찬이었습니다. 랑기! 기다려, 나는 원망을 들을 일은 하지 않았어. 저런 페미니스트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시합 상대인 여자아이를 반하게 만들다니 쿡이 됐지 라고 하는데 일본 게임에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의미일 거예요. 이거 아마 우리나라도 원래 의미는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이 녀석은 원래 이런 녀석이야. 국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폼 잡으면서 여자를 건드리는 어이. 그치만 괜찮은 거야? 탈주 닌자인 쿠노이치를 돕다니 그다지 좋지 않네요. 그것을 구한 것이 제펜의 국주라면 더욱더 까다로운 일이 된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녀와는 어제 거리에서 만나서 웃는 얼굴로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눈앞에 죽는 것은 역시 싫기 때문에 단순한 자기 만족입니다만 한 일의 책임은 질 생각입니다. 그런가 결국 여자아이니까 도운 거잖아. 저기 사랑스럽기 때문이야. 귀엽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1회전 때도 여자아이와 싸웠죠? 그 아이와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쪽은 어떻게 됐어? 나기씨 삼각관계? 삼각관계야? 단지 며칠로? 뭐야 이 사람 여자 낚시꾼이야? 랑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보니 본국의 카마메의 거취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두지 않으면 아 도망쳤다. 잠깐 기다려. 그녀는 나의 부하가 된 것뿐이다. 타인 없다. 쫓아라 독이 쫓아라. 자백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 알겠어. 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다. 나가타군 리셋과 함께 시련의 미궁 안을 탐색하고 있었다. 또 너희들인가? 수행하러 왔습니다. 왠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 보니까 란기랑 잔스가 붙게 되고 그 둘이 더블 KO가 되면서 둘 다 탈락.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랑 암즈 그렇게를 결승. 그럴 것 같은데 딱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둘 중에 하나가 이기거나 아니면 카오스를 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둘은 파워 밸런스가 이제 갔다 막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혼나고 있어 엘. 공시렁거린다. 뭐 됐어. 다음 시합을 위해서 수행 중입니까? 수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합이 들어간 건 아니다. 오늘의 시합은 오후라서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상대는 K짱이라는 어디서 본 듯한 수수께끼의 털뭉치였구나. 거기서 이기면 다음은 L과 암즈씨가 격돌인가. 이긴 것은 암즈씨 덕분이니까 뭔가 좀 싸우기 어려운데 신경 쓸 것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1시합만으로 괜찮으니까 니콜 잠시 돌려주지 않겠는가. 이 니콜을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주게 된다면 이제 두 번 다시 니콜을 싸우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찬스를 갖고 싶다. 어? 아 뭐야 이러면 케이브리스 죽이겠나? 아니 죽이진 않겠지. 어쨌든 이기겠네? 이길 가능성이 올라와서 에릭에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죄송합니다만 그녀와 나라고 하는 칼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리고 잘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생각하면 하나 더 신경쓰이는 일이 있어서 암시를 돕고 싶습니다. K짱인가? 나의 시합 상대인 그 리스에게 뭔가 있는 건가? 예, 잘 아시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봐두고 싶어서. 어떻게 할래? 기분 좋게 마지못해. 하하 미안하군. 당신은 암즈에게 니콜을 한 시합 동안만 돌려주게 되었다. 아 이걸 또 이렇게 가네. 어쨌든 시합에서 뭐 죽이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결계 깨지고 당하고 도망칠 것 같은데. 나와의 궁합이 나쁜 것은 그런 것 때문이다. 레어 아이템이잖아. 사실 가치를 변함없이 잘 모르고 있구나. 평가가 낮다고 할까. 그 말이 아니고 오늘은 후후후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어. 아이 같은 사람일지도. 그렇구만. 시합이 조금 기대가 되네. 투신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투신 다이제스트 시간입니다. 자, 얼른 체크해볼까요? 암즈아크 대 K짱. 이상하기까지 한 방어력을 선보인 K짱 선수. 대 이변이 있을지 주목받는 시합입니다. 그러나 시합 직후 이변이 일어납니다. 일본도의 일섬, 이것은 K짱 선수에게는 적중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째서인지 K짱 선수 비지땀을 줄줄 흘리며 매우 당황해하고 꾸벅꾸벅 땅에 엎드려 조아리며 즉시 기복. 저런... 어째서 그렇게 당황한 걸까요? 아마 암즈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특수한 무기니까 상대의 약점이 된다든가. 수수께끼군요. 어쨌든 이것으로 암즈 선수 무난하게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X 대 라플레시아 두 건. 지금 대회에서 어떤 의미로는 가장 주목받는 카드 로바 두 건을 몸을 감싼 수수께끼 인물 두 명의 싸움입니다. 즉시 두 건을 벗을 거라 예상됐던 라플레시아 두 건 선수. 왠지 두 사람 모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5분 정도 지나면 돌연 팍 하고 두 건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모든 관중이 말을 잃었습니다. 둘 가만히 있다가 5분 정도 지나서 라플레시아 두 건이 쓰러졌다. 결착도 수수께끼인 건가? 폐퇴, 후유, 가슴을 쓸어내린 슈리시도 있었다든가. 아니 사실 마음이 놓였어요. 미스터 X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도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대회 중에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잔스 리자스, 가츠, 토도 정통파 검사와 열혈 싸움군. 무기와 맨주먹의 대결이다. 가츠 선수가 불리하려나. 잔스 선수의 압승일 거라는 견해가 정비였습니다만 가츠 선수가 잔스 선수를 딱 가리키며 이 겁쟁이가! 라고 찌릿찌릿할 정도의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라면 무기 따위 버리고 주먹 하나를 덤벼라! 라고 더욱 잔스 선수를 도발. 보통 이런 짓은 무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는 지금 대회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높은 잔스 선수.
모기를 등에 칼집에 넣었습니다. 뭐 그렇겠지, 잔스는 그런 아이데이. 그리고 두 명은 성큼성큼 가까워져 퍽! 정면을 난투를 시작합니다. 바보네, 두 사람 다 모두 바보네. 주먹끼리 부딪히며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격렬한 공방. 서로 방어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격렬한 난투. 야, 두 사람 다 바보네. 처음엔 뭐하는 짓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관객도 점점 말이 없어졌대이. 너무나 격렬한 난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전혀 쓰러질 기색이 없어 난투의 기세가 약해지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긴 난투 끝에 관객은 누구 하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찬스는 잔스 선수의 강렬한 어퍼가 가치 선수의 턱에 꽂혀서 쿵 하고 날아갔습니다. 오른팔 드높이 뻗어 잔스 선수가 외칩니다. 사이코! 진짜 바보구나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남의 구호를 뺏었네? 그런 바보 두 명에게 관객은 저런 기립하며 환상을 울렸대. 지금 대회에서 가장 분위기를 띄운 시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라조강 바하문과 밀키토. 이건 뭐 안 봐도 되겠지? 전라 플래시를 장려시켰고 밀키 선수가 알몸으로. 대회장의 남성들로부터 큰 기쁨의 소리가 높아졌고 대회장의 여성들로부터 동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재빠르게 빛을 차단하는 어둠을 만들어내서 전래 플래시를 무효화했습니다. 처음 보는 수수께끼 기술에 대해서 이 대응력이라니 역시 미라클이네. 미라클이 아니라 밀키 선수입니다. 플래시가 막혀서 바하문 선수가 불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밀키 선수 자신의 알몸이 부끄러울 것은 없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이 당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7차 스스로 옷을 팍 벗어 던졌습니다. 어째서? 모릅니다. 그 후 두 명은 힐쭉 웃으며 여러가지 포즈를 취해 자신의 용감함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서로 과시합니다. 5분쯤 지났을 무렵 간신히 두 명은 성큼성큼 다가와서 여기서 어째서인지 꽉 악수! 그리고 밀키 선수는 바하문 선수의 팔을 잡으며 드높이 들어올리고 승자는 이 녀석이다! 라고 어필. 이것에 의해서 승자는 바하문 선수로 결정. 여기에는 관객 모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드문드문한 박수가 인상적이군. 시아프 의 인터뷰에 의하면 왕이라면 져선 안되지만 지금의 나는 단순한 밀키일 뿐이다 후하하 라고 합니다. 만족했나보네. 날뛸만큼 날뛰었으니 돌아간다는거지. 그래서 오늘의 시합은 여기까지. 오늘의 싸움은 각각 이색적인 결착만 있었군요. 토너먼트 대진표에 확인합시다. 그래요. 에? 이제 슬슬 싸울 때 됐지. 2개 남았네. 이것이 지금 대회의 베스트 8인가. 뜻밖의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당연한 결과다. 암즈랑 L, 란기 미스터 X, 그리고 잔스 알렉산더, 소은 라조강. 네, 반갑습니다. 마왕의 아이가 3명이나 남아있구나. 예상한대로 역시 강하네요. 4명 중에 3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떨어진 한 사람 레리코프도 상대는 같은 마왕의 아이였고. 뭐 그래도 승부는 불확실한 것. 각각의 시합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구만. 네, 그렇네요. 랑기님과 소우님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꺄앗. 공사운동은 하지 마라.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방송 봤으니 이제 자야지. 내일의 세계의 PC를 만드는 타다 중공 그룹의 협찬으로. 참고로 타다는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의 닉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마법 비전으로부터 시선을 뗐다. 믹스에게서 보통이 아닌 기색이 감돌고 있다. 저 믹스짱? 말하지마. 아무것도 말하지마. 무슨 일이야? 배 아픈 거야? 투신 다이제스트 보고 나서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괜찮아? 아 설마 눈치지 못한 거야 너희들? 밀키토는 미라클이라고? 저 미라클 아줌마였다고? 말하지마. 어쨌든 모친이 콜로세움에서 여러 상대에게 알몸을 보였으니 그야 믹스라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 아야 너 무슨 짓이야? 잔스와 믹스가 우당탕 싸움하고 있는 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가타오니 당신에게 다시 향했다. 그나저나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역시 3회전 상대는 암지씨가 되어버렸군. 괜찮아 파트너? 낙승. 힘내세요. 응원할테니. 당신의 뒤를 걷고 있던 시지카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머리에 팍 하고 손을 얹었다. 우리들은 슬슬 잘게요. 이것으로 해산할까? 방으로 돌아가 자라고. 음냐. 토네짱도 세근세근. 후후. 좋아 일장 나가타군. 내일에 대한 작전회의를 할까? 작전회의? 그런 거 필요한가? 이 맵이 긴 이유가 이 투신대회 때문이었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이 대회네. 3회전에 대한 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얀얀얀 돈돈 파우파우.
두 번 이기고 왔어. 액장 결국 다음이 블록 대표자를 결정하는 싸움이구나. 베스트 8에 남은 것만으로도 굉장하지만 여기까지 오면 역시 노린 거 우승이겠지. 투신이 되어 좋은 생활 할 거야. 의외로 속물이구나 너. 현재 우승에 대한 최대의 장애는 역시 암지시지요. 우선 거기에 갈까. 암지아크 선수의 정보군요. 정보를 얻기로 했다. 그 마왕 란스의 의외로 마인을 넘어뜨린, 그러니까 마인을 쓰러뜨린 인물로서 유명하다. 전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스 몬스터를 마구 토벌했고 레어 무기를 마구 수집했고 아마 지금 세계에선커녕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엄청나군요. 파이어로 산 전설이라 불러도 들리지 않겠죠. 지금까지의 전적도 상당한 것이에요. 1위전 해골기사 가시아 케이라 선수 때는 무기한계로 스트레이트 승리. 2회전 K짱 선수 때는 무려 단 1격으로 상대 항복했을 정도입니다. 반복하면 아이템을 사용하는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군요. 굉장히 강해요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접수처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작전 회의를 위해서 술집까지 와있었다. 알게 된 것은 아이템 빼고도 굉장히 강하다 라는 것인가. 간단하게 약점을 알 수 없구나. 만났기 때문에 잠시 얘기했지만 L짱과의 대전에선 진심으로 싸운다 라고 했어. 방심도 해주지 않는 거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강 레어 무기를 풀 장비로. 뭐 진짜로 진심이 아닙니까? 점잖지 않아. 누가? 왓! 암시씨!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작전회의인가? 응 그래. 뭔가 L짱에게 어드바이스 없을까? 이번에는 나도 진심으로 싸운다. 이래봬도 일단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딱히 저에게까지 어드바이스를 요구하지 않아도 가르쳐주면 럭키 하고. 후. 그러나 뭐 2회전에선 조언을 주었고 여기까지 오면 끝까지 어울려줄까? 에 정말인가? 와이 와와 이런 거예요? 와이 에 어드바이스다. 예쁜 눈동자가 당신의 얼굴 가만히 정면에서 보고 있었다. 진심을 보여라. 그리고 평소처럼 싸워라. 에? 그것이 어드바이스? 이것은 최고의 어드바이스라고? 이건 자랑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지만 나에게 약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런 온갖 레어 아이템을 갖춘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투른 임시방편을 싸우는 것보다 단지 전력으로 싸우는 것만 집중해라 라는 거지. 당연하지만 나에게 이기고 싶다면 나보다 강해지는 것이 지름길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모르는 거야. 어이 니코 돌려주겠어 하면서 니코를 건네받았다. 내일은 좋은 승부를 해보자. 마지막에 당신에게 미소 짓고 나서 카운터 자리로 가버렸다. 그다지 참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암시씨가 말하는 일은 올바른걸. 서투른 잔재주보다 정면으로 강하고 싸워라. 그것밖에 없는 것인가. 정면에서 전력으로 싸워주자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우연히 합석을 한 잔스와 랑기가 불어난 공기를 바라고 있었다. 잔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거리에 나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토너먼트 대진표의 카피였다. 결승까지 만나지 않는 편성이다. 둘 다 다른 상대한테 지는 건가 설마? 상관없어. 그때가 오면 나도 진심으로 싸우마. 제법 재밌게 됐군. 너를 짓밟고 모토 대회에서 우승. 미안하게 됐네. 순조롭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한 순조롭게 뻔하잖아. 두 명으로부터 바래지는 조용한 투기는 굉장했고 주위의 손님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에 무서워하고 있었다. 어여이 어째서 너희들만 마음대로 분위기를 잡아? 엘도 싸우고 있다고? 아 바보 엘은 니 놈 뭐 모르겠지. 이 녀석 대놓고 말하다니 이 바보 다리 두드리지 마. 누가 바보냐.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니까 그만두세요. 후후. 리셋은 즐거운 듯이 미소를 지었다. 왜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응 내일은 L짱만이 아니라 잔스짱, 랑기짱 3명 모두 시합이 있어서 불타는구나 하고 생각했어. 정말 태평 안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겨. 두 명의 허를 찔러주자고. 불타고 있는 나가타군에게 당신은 고개를 끄덕여줬다 라고 합니다. 여기가 투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길었구나. 한 요쯤에서 끝날려나? 오케이. 이게 암즈? 아침이 되어 당신은 춘춘이라고 하는 새의 제잘거림으로 눈을 뜬다. 춘춘? 올 때 춘춘 하나요? 어쨌든 몸 상태도 좋고 머리도 맑았다. 산들산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안녕 일장. 컨디션 어때? 손조? 저로조? 그런가? 좀 아침밥 먹으러 갈까? 암즈와의 시합이 날이었다.
시합 날이었다. 오늘은 유감이었지요. 왜? 뭐? 아, 뭘? 에이. 별거 아니었잖아. 상대는 그 암지시라고요? 당당한 지금 대회 우승 후보의 필두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단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노력하면 만에 하나, 어게 하나라도 승산이. 찌릿. 뭐 어쨌든 힘내세요. 아하. 노려보는 것을 깨달아서 살금살금 물어버렸다. 정말 뭐야? 좋아,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겨주자고. 괜찮지? 상대 안 주시니까 저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힘내라고. 뭐야, 무슨 대표한 말을 하는 겁니까? 남자는 팍하고 노리는 건 승리만이요. 무조건 이겨, 엘. 당신보다 불타고 있었다. 입장을 바랍니다. 좋아, 가라, 엘. 힘내. 와, 여느 때처럼 환성이 마주해줬다. 엘 모프스, 그리고 학수 고대하는 가진 모기수는 헤아릴 수도 없고 고급 무쌍의 레어 헌터 암지 아크 선수의 입장입니다. 와, 큰 환성이 울려퍼져 콜로세움 전체가 흔들렸다. 1. 오늘은 좋은 승부를 겨루자.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전력으로 와라. 훗. L 선수와 악수를 주고받아 원래 장소로 돌아갑니다. 소정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녀의 눈은 당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말로 강해졌군. 처음 만났을 무렵은 약하고 무모한 아이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강함도 적당하고 장비도 빈약하고 동료는 한이와 그 상태로 마왕에 도전하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이 나올 만큼 위험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라고 아직도 애송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단시간에 몰아볼 정도로 강해졌다. 내 고생해서 손에 넣은 니코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손쉽게 손에 넣어 보였다. 정말로 한심한 이야기지만 난 질투하고 있다. 확실히 노력했을 것이다. 위험한 시련을 넘어왔던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노력을 한다면 나는 L의 10배 이상의 모험을 계속했다. 재능에 이겼죠 말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질 수 없다. L, 나는 지는 것이 정말 싫어. 점잖지 않지만 진심으로 싸우겠어. 시합 개시입니다. 혈통빨은 어쩔 수 없지. 이건 모든 만화 공통이기 때문에. 어? 야, 굉장히 아프구나. 기린 방패. 오, 천검 아쿠스. 이거 좋은데? 니코나 카우스보다 좋은데? 1배 9000. 어려운데 이거? 야, 뭐야, 딜도 안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거 어렵네? 어떡하지? 일단 부스트 있을 때 열심히 때려가면서 피읍하고.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바꿔야겠다. 일단 뭐 피 같은 거 넣고 막 그런 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네요? 이 패배 게임 오버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맞네요. 일단은 보너스를 이걸 빼고 피를 넣고 또 뭘 넣어야 되나? 경험치 빼자. 경험치 빼고 한이지포. 오케이. 근데 한이지포를 넣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요렇게가 그나마 일나나요? 오케이, 요게 그나마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거를 몬수로 이긴담? 감전, 측면 배제, 힐.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오케이, 요렇게 하자. 근데 이게 잠겨있는 게 아니네요? 이런 경우에 해제라면 베끼는 거야? 이건 좀 희한하네, 시스템이. 당연히 이제 장비를 하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랄까 자물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제가 되는 걸 보면은 베끼는 건가? 방황계. 일단 배율은 100%짜리를 뺐으니까 조금 덜 아프게 맞을 수 있겠고, 이 상태에서 기린 방패도 베끼고 방어 하나만 깔고 넘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카드기 때문에 바꾸면은 고지고대로 그 턴을 다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버텨지나 모르겠네. 저 힐 3 저 조건 뭐였더라? 소회복 이후 이상 삭제. 손해? 차라리 이게 낫네. 마우껌이기도 하고. 일단 바꿔야 뭐 힐이든 뭐든 하니까
이걸 넣으면서 방어를 한 둘 셋 짝수 턴이니까 4개 깔아도 되겠다. 4개 4개 깔고 100%짜리 지우니까 맞을만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해먹을 수 있겠네. 1배짜리 2개죠? 이때 힐을 원래 쓰려고 그랬는데 한번 때려보고. 아 괜찮네. 방패 까니까 그래도 잘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상급 힐링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좀 뭔가 아까운 느낌이 살짝 드네. 아유 힐량 좋다야. 좋아요. 때리고 요렇게 하면 이제 될 것 같네요. 확실히 해제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개만. 근데 저쪽도 이런 걸 한다. 약체가 들어와 버렸네. 16만. 그래도 부스터였으니까 할만했고. 근데 힐은 안 됐고.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패 죽여. 오케이 됐어. 까다롭네. 전투가 좀 까다로운 전투였네요. 외삼촌의 글러브 110짜리다 괜찮네. 결착! 이것은 터무니없는 결말이 되었습니다. 저 암즈선수를 쓰러뜨리고 A블록의 대표로 선택된 것은 젊은 천재 엘 모프스 선수입니다. 그런가 졌는지. 훗! 이 내가 지다니 졌군.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는다. 강해졌군. 엘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합니다. 당신 한 사람을 향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환성이 울렸다. 근데 내가 생각한 그런 결승에서 붙는 막 그런 거 아니네. 그럼 결승은 누가 되려고? 미스터 X가 되나? 뭐지? 뭐 마인 같은 건가? 그럼 이제 역시나 잔스와 란기는 뭔가 설정과 밸런스상 누가 하나가 이겨버리거나 그러면 안 될 테니까 뭔가 다른 흑막 같은 아니 흑막이라기보단 다른 다크호스 막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데 설마 그 암지씨에게 이겨버리다니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포상 타임입니다. 암지씨 본인임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런 후 엘 정면으로 선다. 푹 쓱쓱 큰 손바닥이 당신의 머리 위에 놓여져서 마음껏 난폭하게 어루만졌다. 와 암지씨 정말 정말 강해졌군. 너는 솔직히 질투가 난다고. 처음 만났을 무렵은 10명 모여도 나 하나에게 이길 수 없을 정도였는데 뭔가 화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보 같은. 내가 그렇게 점잖지 않은 짓을 할 리가 없잖아. 화내고 있어. 저런. 하지만 뭐 잘했어. 미소를 띄운다. 칭찬받았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터무니없는 재능은 있지만 아직도 위태롭고 느긋해. 곤란한 일이 있으면 또 나에게 와라. 지도해줄 테니.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 지도 필요 없다. 머지않아 나를 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다. 당연하지? 너는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도 틈이 많다. 전투력이 높은 건 인정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그 틈을 찌르면 사실은 나라도 이길 수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정정당당 힘겨루기를 하고 싶었고 라고 하는데 건방지네. 이게 히토미였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못하게 해줄텐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두 번 이기면 우승이다. 이겨라. 노력할게. 나에게 제자인가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 남자와 아이 나도 만들어두면 좋았을까나. 훗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 엘 너도 어른이 될 날이 왔군. 저쪽에 침대가 있다. 와라. 나로 좋다면 너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마. 엣 나 같으면 이 산산이 갈라졌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는 아직 마사지를 알기엔 너무 빨라. 어깨 마사지에 빠지면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보류해둘까. 그것은 투신도시의 룰로 볼 때 곤란한 일. 뭐야 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엘 문제 없지. 안 돼. 너의 스승으로서 아직 마사지를 하는 것은 금지한다. 알겠지? 무리하게 답답당했다. 뭐야 선택지가 의미가 없어서. 어른이 된다면 그때 오늘의 목도 해주겠다. 목고 더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라.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조언 정도라면 해줄 테니까. 훗 씩씩하게 떠나갔다. 괜찮을 걸까. 저런 해냈군요. 저 상자는 암즈인가?
메달 스프? 정화가 마법을 쓸 수 있으면서 마법검 둘 다 공격이네. 하나는 물리, 하나는 마법. 영체 같은 게 나올까? 이상 레지 3. 레지를 올려두는 게 나을지도. 저주. 저주인데 1코네. 아, 근데 대시대 40퍼. 저주. 아쉽네. 저주 하나 받고 싶었긴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고배율의 HP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을 대비하기 위해서 받아두고 싶었는데 40퍼는 좀. 투신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오늘도 투신 다이제스트의 시간입니다. 8명의 전사들 중에서 블록 대표자 정해졌어. 흥분되는 시합뿐이었습니다. 결과를 봅시다. 척척. 준준 결승전 시합은 4개. 엘모프스, 암즈, 아크. 당당 우승후보의 필두였던 것입니다만 태이변이 엘선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의외였대이. 차례차례 이상한 아이템으로 공격해대는 암즈선수를 앞에 두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엘선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백중새의 싸움. 기대받는 신성 엘모프스 선수였습니다. 훌륭한 결착이었죠.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제 우승이 누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X 대 야마모토 랑기. 랑기 선수의 활강 화살이 미스터 X 선수를 향해서 발사됩니다. 경기하고 있었대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던 미스터 X 선수도 이 공격에는 당황해서 피합니다. 그것 때문에 로브가 그만. 결국 모두가 신경 쓰고 있던 정체가 공공연하게. 아니, 안으로부터 절세 미녀가 나왔습니다. 미스터가 아니었나. 그러게, 미스터 X인데. 이름은 리크첼씨. 저주를 전문... 이거 살아있었어? 마녀잖아. 저주를 전문으로 하는 분 같고 마녀로서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미스터 X... 개? 리크첼 선수. 아, 미스터 X 약간 개조의 그 개구나. 카이. 리크첼 선수, 공격을 피한 직전에 랑기 선수에게 저주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주의 이름은 어둠 모루룬.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저주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모루룬이네? 지금까지 적을 넘어뜨려온 것도, 그러니까 쓰러뜨려온 것도 저주의 힘이었나. 거기서 랑기 선수도 대책 없이 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에 의지해서 선수를 화살로 쏘아 맞히려고 활을 겨눕니다. 맞서는 리크첼 선수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행동한 결과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치 달인끼리의 1대1 대결이네. 먼저 움직인 쪽이 질 것 같은 상황에 관중들도 마른 침을 삼키면서 보고 있대이. 네, 그쵸. 멜페이스한테도 걸었고 그 다음에 그 인형옷 그 친구한테도. 차카 맞아, 차카. 어쨌든 먼저 움직인 것은 리크첼 선수. 지팡이를 겨누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화살을 발사하는 랑기 선수. 단념하지 않고 전위로 불태웠지만 화살이 빗나갔어. 허무하게 패배. 저런, 랑기 선수의 패배. 훌쩍훌쩍 나도 유감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형태지만 이것도 전법이지. 그리고 알렉산더 대 잔스. 이러면 잔스 쳐야겠네. 전사끼리의 싸움. 검과 주먹의 시합의 대회장은 시작되기 전부터 대성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류 전사끼리의 싸움을 너무 좋아하네. 직후부터 대담한 기술로 서로 부딪혀서 아끼는 것 없이 필살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인 것처럼 화려한 정면 승부에 대회장도 고조되었다. 장신에 이르는 격투는 끝없이 계속되어 그리고 최후에는 잔스씨가 기브업을 선언해서 결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의외였지. 시아프의 인터뷰에 의하면 싸우고 있는 한중간에 알렉산더를 아무래도 부하로 하고 싶어서 졌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압승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진정한 압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해도 이겼겠지만 그러면 신승이 되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승부로 보류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상한 데 집착하는 이였습니까? 덧붙여서 잔스 선수는 사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실레인 이를 부른 기자를 때려 휘둘러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뭐 여전하네 그 아이는. 그리고 소운 라조광. 천재 음양사와 전라남의 싸움이가 말로 하면 굉장하구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대량 식신을 불러내서 바하문 선수의 행동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음양술의 맹공을 받으면서도 걸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라의 남자가 소운에게 강요해가는 모습은 거의 호러 수준이었다고. 접근을 허락해버리면 그것으로 패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운은 계속해서 식신을 불러냈고
바흐무는 계속 앞으로 하나씩. 두 명은 지금 거리까지 가까워져 바흐무 선수가 팔을 쳐듭니다. 승부인가? 라고? 그 순간 여기에 한계에 다다른 바흐무 선수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었는데 말이야. 인터뷰에 의하면은 애초에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전라교의 포교, 거기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좋다 라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 근데?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신자 10명이나 증가한 것 같다. 에로 아저씨뿐? 이것이 의외로 여성만. 모르겠다. 진짜 잘 모르겠네. 그러게. 왜? 토너먼트 대진표를 확인합시다. 척척. 대체 어째서? 나는 소원을 포교했다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흠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왕의 아이가 두 명, 그리고 암지의 패태구나. 잔스와 란기 결승에서 만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였다. 토토 판매장에서는 비명이 마구 울려 퍼진 것 같아요. 저런, 토토 하던 사람들 다 망했겠네. 이긴 전원은 그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구만. 다음 이 시합도 눈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느낌일까. 시합은 모레입니다. 오늘은 이만 작별입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시다. 자레이 하면서 다음은 무기와 방어구와 세세감을 팝니다. 삽니다. 사게 만듭니다. 일본인 지로 상점의 협찬. 지로도 아마 개발자 느낌이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여서 술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멤버는 약간 적고 분위기가 어두웠다. 저런, 설마 란스와 장기가, 아니 잔스요, 잔스와 란기가 치다니. 잔스 녀석, 오늘은 모두 함께 밥 먹는다니 얘기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된 거야? 잔스장 혼자서 수행한다고 미궁에 해. 그런 거야? 지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수행. 알기 쉬운 녀석이니까. 게다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냅둬. 뭐 배고프면 오겠지. 그런 멍멍이 같은. 그것보다 문제는 역시, 아, 란기와 나기에게 집중한다. 어? 저 하니코 뭐야 저. 이야, 큰일났다. 저주에 의해서 눈이 안보이게 된 란기와 묘하게 밝은 하니코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니까 나기가 저주로 인해서 하니가 됐나본데? 뭐 인생은 길고 저주로 하니코가 될 때도 있다고. 아핫. 하니코로 모습이 바뀐 나기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아, 설마 여동생이 하니코가 되다니. 이 모습이 되면 언니에게 벌로 마음 맞아도 괜찮아? 코코코, 나쁜 일을 마음껏 해도 되겠네요. 너 때려 부술 거예요. 농담입니다. 애초에 벌로 마음 같은 거 맞은 적 없어. 뭐 나가타운도 있고 뭔가 하니가 한 마리 증가한 정도 별거 아니죠. 그렇네요. 왠지 나기씨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군. 그래, 나도 나가타군에게 친근감. 하니 콤비라 짜버릴까? 아니 그거 어떨까 사람으로서. 란기짱의 눈의 저주도 포함해서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해주할 수 있다. 아 하긴, 파스텔, 그러네. 아마 세계 최고의 주술사였지? 잘 모르겠지만. 저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한 거야? 그 중에서도 토클래스였던가? 에, 정말입니까? 곤란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 되는 거지. 헤. 로그를 벗은 미스터 X가 그렇게 예쁜 미녀라는 건 놀랐군요. 라고 하는데 CG를 한번 보고 싶은데. 리크첼, 지금까지 이름만으로 항상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모험했을 때 만났던 것이 마녀 리크첼이다. 난 기억 안 나는데? 귀찮은 마녀다. 보이자마자 도망쳐야 돼. 곤란한 사람이랄까? 리세씨가 좋은 아이 이외의 평가를 하는 건 처음 봤어. 나도 보통이라고, 응? 투신 다이제스트에서 말한 대로 저주의 전문가로 말이야. 풀기 힘든 지독한 저주를 취미로 하고 있는 악취미인 여자야. 리자스 장군도 옛날에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그 여자에게 무책임한 저주를 맞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셀 수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입니까? 어? 나왔나보다. 아, 예전에 미궁에서 잠깐 등장했었던 일부에 리크첼 폰드 코스스? 코스스? 특이하네 성. 약간 미라클의 귀여운 고스로리 막 그런 버전? 하와와와, 설마 이 사람이 마녀 리크첼. 뭐야 그렇게 경계하고. 리크첼의 일, 데칸트인가 뭔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도 3인칭 쓰나 보네. 오히려 그쪽이 상당히 귀엽네. 리크첼씨 오래간만.
너 아직 살아있던 거네. 갑작스럽지만 안기짱과 나기짱의 저주를 안 풀 거라고? 그렇군요. 변함없이 리크첸 씨 좀 곤란한 사람이구나. 뭐 온 세상에 사람 전부를 좋아한다는 듯한 표정하고 리크첸 같은 악당은 안 되는 거야? 악당 싫지 않아. 우리 아버지도 악당이야. 단지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사람은 조금 곤란한데 리크첸 씨도 이런 일만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버린다고? 미움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편이 즐겁다고? 라고 하는 것은 어때? 사람에게 호감을 사거나 사랑받거나 모두는 그런 게 좋다는 것 같지만 리크첸은 핑 하고 오지 않아요. 그 대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모두가 소중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괴하면 굉장히 흥분하는 거야. 아이 때부터 항상 그래. 리크첸 그것밖에 좋아하는 것이 없는 거야. 최악이다 이 사람. 그치만 모두들 그런 거 아니야? 사람에게 심술 부리는 게 즐겁지 않아? 타인의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속마음이 뜨거워져서 두근두근 하지 않아? 이거 리크첸만? 알 것 같아. 마음속에서 리크첸의 말에 수긍하고 있었다. 뭐 아무리 좋은가 그런 이야기. 말이 건 것은 말이야. 내일의 대전 상대 얼굴을 보고 그럭저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엘 모프스, 아 너인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얼굴로 당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뭔가 보통의 아이라는 느낌. 뭐 그건 그걸로 좋지만 파트너 너인가? 그렇게 됩니다. 재밌겠네. 너 뭘 할 생각이야? 무엇을 이라고? 별로 룰 위반하지 않는다고? 리크첸이 에일에게 이기면 파트너인 리셋을 살상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자,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이제 리크첸은 돌아가요? 그럼 리셋. 이래봬도 리크첸 내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광기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다.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고 술집을 나갔다. 정말 귀찮게 됐군. 사실은 에일이 기권해줬으면 하지만 그럼 패배 취급으로 리셋을 건네주는 일이 된다. 의미가 없다. 이기면 되지. 에일 너. 훗, 그렇군. 그것밖에 없구나. 조사해보니 파트너 역은 자기 자신이라고. 아 그렇구만. 승자의 권리로 랑기와 나기의 저주도 풀 수 있고. 아 근데 그렇게 해주나? 그치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인가? 그치만 만약 지면 그땐 내가 어떻게나 할게. 이 대회 자체를 부술 거야. 오빠 뭘 할 생각? 왠지 무섭다. 랑기는 속내를 한꺼풀 벗기면 잔스와 같네요. 실내인 일을 말하지 말라고. 나는 그녀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그걸 전제하에 다양한 것을 저울질한 것 뿐입니다. 뭔 소리야? 뭐 돼서 이렇게 되면 일 밥 같은 거 먹을 때가 아니야. 정보 수집하러 가자고. 그놈의 정보 수집 이 필요도 없는 거. 딱 독대 한번 도움됐다. 톡톡 하면서 돌층계 위를 혼자서 걷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표정. 그러나 갑자기 그 입에서 작게 소리가 나온다. 우히히. 뭐야 설마 마인인가? 지금 단지 희죽희죽 추악하게 삐뚤어진다. 리크첸이 이기면 그 리셋을 어떻게 하지? 어떤 감각을 반전시킬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의 결손? 후후. 낯선 타인과 공유시켜도 괜찮겠네요.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모두에게 사랑받아 모두를 사랑하는 리셋. 저런 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 그 애보다 그 애의 주위의 사람이 비통한 소리를 내도록 오브제를 만들어준다. 죽여서 안 된다는 룰이 유일한 방해지만 그 아이를 24시간 자유롭게 해도 좋다면 리크첸 그것만으로 기뻐. 아 정말 정말 행복. 그 말을 히히히. 당신과 나가타군은 숨어서 듣고 있었다. 입갈 가린 나가타군이 당신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오 생각했던 것보다 위위위 위험한 녀석이야 저 녀석. 설마 이런 곳에서 딱 마주치다니. 들키지 않게 떨어지자. 저기 응? 리크첸의 말 확실하게 듣고 있어? 히 들키고 있었다. 곧 이렇게 되면 뜻을 정해서 모퉁이로부터 모습을 나타냈다. 역시 좀 전에 아이들이네. 리크첸에게 용건 있어? 아니 입담으로 들었더니 제멋대로 말로 자빠졌군. 내일의 시합은 이 에리 리셋씨에게는 이 녀석이 손가락 한 개라도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응응 그런 거라고 엘? 약속 못해. 뭐야 믿음직스럽지 못하구나. 저기 앞이니까 여기는 허세 부리는 걸로 좋잖아. 풋. 아하 뭐랄까. 에? 농담이야 농담. 질이 나쁜 조크. 약간 아주 약간만 지금까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던 리크첸의 표정이 걱정하는 표정이 되고 눈동자는 물기를 띠고 있었다. 그 바보같은 아이뿐이었어. 모두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리크첸을 그런데도 좋아한다고 말해준 아이. 그것이 정말 기뻐서 말이야. 그 애가 리크첸을 친구라고 말해준 한 그 애에게는 심한 일을 하지 않아. 무례한 부탁이지만
내일 승리를 양보해주지 않을래?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치만 말이야. 리크첼 그 애랑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렇지만 이제 와서 솔직하게 그런 걸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내일은 리크첼을 위해서 져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데 그래. 해? 어이 속지 마 엘. 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무슨 말일까? 왜냐면 너 술집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도 즐겁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잖아. 사실은 그렇게 승리를 양보받아 리셋씨에게 심한 일 하려는 거겠지? 아, 그렇게 심한 말을 리크첼 울어버릴 것 같아. 아우. 얼굴을 가리고 훌쩍훌쩍 눈물 흘린다. 갑자기 그 얼굴이 들렸다. 그렇달까? 히잇. 아하, 얼빠진 애들이라 생각했더니 의외로 약삭 빠르구나. 그렇다면 그걸로 좋아. 리크첼 정말 기뻐. 내일은 죽을 각오로 와. 그 아이가 곰을 걸레와 같이 당해 자신의 탓으로 누나 심한 꼴을 당한다고? 오, 리크첼 그것도 매우 즐겁다고 생각해. 하하. 그리고 마녀 리크첼은 자취를 감췄다. 히히. 우와, 무서웠다. 리크첼의 무서움을 직접 목격해서 도망가는 토끼처럼 도망치고 투신대회 접수처의 빛을 보고 간신히 발을 멈췄다. 하하, 위험해. 저건 진짜로 위험해. 내일은 기합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은 슈리씨에게 리크첼의 정보를 듣고 내일의 대책이다. 뭐야, 빵 먹고 있는 거야? 만두? 고기 만두? 오고 고? 와, 뭡니까? 뭐 목이 막힌 것입니까? 붕붕 목을 세로로 흔들었다. 꽤 괜찮습니까? 엘, 물 가져와, 물. 콜록콜록 미안합니다. 저녁밥의 중간이었던 것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껏은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고기만도 살쪄. 힉, 엘 사과하라고. 농담 놓아두고. 리크첼의 정보 수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보는 그다지. 지금까지 쭉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은 저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법의 위력도 제법. 다만 상당한 세디스트군요. 진 파트너들 말입니다만. 말하는 것도 꺼림칙한 모습으로. 하니코가 된 나기씨의 경우는 몇 번 있는 방법이고, 봉제 인형이 된 분,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상실한 분, 특히 후자의 경우 돌연 그런 상태로 된 것으로 지금 완전히 정신 쇠약해져 버렸다. 저주 때문이었군요. NC도 내일 만약 진다면? 뭐 이 정도일까요?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하네요. 그 여자 진짜 그대로 둘 수 없어.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럴까? 흔히 있는 일인데. 자주 있다는 말로 끝낼 수 있겠냐? 실제로 피해자가 나와 있다고? 라고 합니다. 기대요. 그럼 법사네. 환성이 쏟아진다. 엘모프스 선수. 와. 그리고 수수께끼의 베일에 휩싸여진 저주의 미녀 마녀 리크첼 선수. 지금부터라도 기권하지 않을래? 그쪽이 편하고 좋아. 그렇게 하면 당신만 놔줄게. 희죽하고 미소를 짓는다.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악기가 가득 차있는 그런 표정이었다. 성녀인 척하는 리센시 최후에 신뢰하고 있는 가족에게 배신당해 죽는 것, 오래전부터 그 위선자 주위를 미워하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린 것, 한 번이라 좋으니 보고 싶다 생각했어. 당신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거야. 졌다 라고 어때? 뭐 기권하지 않는 건가? 리크첼 너에겐 흥미 없는데.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저주가 있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굉장히 시시한 저주. 당신이 기권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죽여줄게. 시합 개시! 라고 하는데 얘도 그 막 이상한 CG 같은 건 좀 있을라나?